세게 하라고 세게. 알았어. 쿵쿵쿵.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수호의 복구복구 청춘 트로트 사나이 가슴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 트로트 가수 이수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년째 수호 옆에서 그림자처럼 함께하고 있는 친구 김담입니다. 가수예요, 가수. 채팅이 어디 있나요? 신인 가수요. 아, 예. 신인 가수입니다. 예. 트로트 가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저희 복구복구라는 프로그램이요. 70년대, 80년대 추억과 향수, 향수를 여러분들과 함께 예, 공유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베베 안녕. 반갑다. 타이틀곡이요? 예, 좀 있으면 타이틀곡 불러드릴게요. 예, 예. 아, 낚인 거 아니에요. 예, 좀만 있어 보세요. 예. 잠시 후에 또 눈꽃 마녀님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무당님이신 예, 눈꽃 마녀님도 출연하셔가지고 또 저희하고 좀 평소와는 다른 예능적인 토크 뭐 이런 것도 이제 함께 할 겁니다. 예. 개그맨 아니에요, 매니저예요. 예. 20년째 매니저 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보살님. 예. 아, 보살님. 아, 보살님. 아, 예, 예. 옆으로 좀. 아, 김정남 씨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혹시 시청자분들이 눈썰미가 있으시네. 그래서 저희가 그, 예, 이수호의 복구복구라서 오프닝을 좀, 라디오스타, 예, 감사합니다. 예. 오프닝을 좀, 어떤 그 시절에 좀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예, 좀 어떻게 찔러춤, 패션춤 이런 걸로 한번 오프닝을 해봤는데 어떻게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왕년에 좀 잘 나갔을 때 그 시절들 다 생각이 나시는지. 이렇게 땀이 보살님은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왠지 이름이 예. 미인이실 것 같아요, 보살님. 긴장 안 했어요. 예. 눈꽃 마녀님은 일단 한 시간 뒤에 이제 오세요. 저희 처음 뵈가지고 다들 좀 낯선가 보네요. 네. 또 저희가 실시간 이렇게 생방송은 또 처음이어가지고요. 경험이 없어가지고 좀 미흡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 예, 한 시간 뒤에 오세요. 오늘 두 분
그분은 좀 어떤 분들인지 소개를 한번 더 하실까요? 예, 저는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고요. 젊은 트로트, 청춘 트로트라는 이제 어떤 타이틀로 해가지고, 예, 지금 트로트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예, 저의 매니저이자 또 20년 지기 친구, 또 퍼포먼스 단장입니다. 예. 오늘 좀 어떤 방송을 하시려고 들어가실 건지. 예, 일단, 첫 방송이어가지고, 또, 이 유튜브 생 라이브가 처음이어서, 한번 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고 예, 그 다음에 좀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아 이게 아, 매니저가 더 연예인 같다고 예,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 손에 땀이 나네. 아, 목소리가 예, 조금 허스키합니다. 예. 마이크가 예, 잘 안 된다. 예. 목이 쉬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목소리가 잠기신 건가요? 아 목소리가 예, 좀 원래 허스키해요. 예, 허스키하고 요즘에 좀 더 허스키해진 것 같네요. 어떤 노래? 아 여기는 뭐야 7080의 어떤 향수가 있는 그런 프로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는 좀 옛 노래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가발이냐고? 모르겠어요. 매니저님, 단발머리 가발이신가요? 라고 질문하시네요. 아, 진짜 머리예요. 하도 오랫동안 붙이고 가발만, 있어가지고요. 가발만 한 10년 써가지고. 네. 댓글을 좀 읽어주세요. 예, 예. 아, 두 분 중에 누가 무당이냐고요? 둘 다 거의 뭐 반 무당이죠. 예. 한때 지망생이었어요. 예, 지망생. 한때 꿈이었는데 꿈을 못 이뤄서 음악을 하게 됐습니다. 뭘 벗어달라는 거야? 아 선글라스요? 선글라스? 아 선글라스 벗으면 안 돼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타이틀곡이 사나이 가슴입니다. 예. 제가 말할 때요? 지금 괜찮은가요? 사나이 가슴, 예, 타이틀곡. 이수오. 많이 좀 검색 좀 해주시고요. 음악 신청하시면, 예, 음악도 틀어드리고, 또, 뭐, 신청곡 받아서 또 신청곡도 불러드립니다. 이게 마이크가 이게 잘 안 되나? 됐어, 됐어. 여러분들 어떻게 일요일인데 좀 어떻게 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 축구 져가지고 좀 많이 속상하시죠? 예, 신청곡 돼요. 신청곡도 되고 저희가 이제 7080 예. 추억의 이제 음악들도 많이 수호가 불러드리고 또 틀어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시간은 저희와 함께 음악도 듣고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시간 후에 이제 눈꽃마녀님 모셔서 궁금한 것도 질문하고 아 처음인 것 같은데 소감이요? 일단 예, 아, 뭐 뭐가 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배짱이 대표님께서 7080 어떤 그런 감성으로 시간이 되돌아가는 그런 한번 컨텐츠를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7080 그런 뭐 유튜브 뭐 이런 거 이제 검색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 댓글들을 보니까 되게 좀 예 좀 짠하고 좀 옛날 생각나고 아 그래서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 되돌아간다는 말이 맞구나. 이 프로그램을 한번 잘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예. 김정남인 줄 출세했네 친구야. 감사합니다. 예. 터보 두 표. 다음번에는 그럼 터보곡으로 한번 저희가 댄스 한번 가겠습니다. 예. 각기 해가면서. 예. 아
아, 눈꽃샘, 예, 금방 옵니다, 지금, 예.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잘못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여기, 배짱이 엔터 맞습니다. 예, 새로 지금, 런칭한 이수호의 복구복구라는 프로예요. 좀 이따가 살짝, 예, 좀 이따가 살짝 칠게요, 살짝. 수호 노래할 때. 발라드 할 때 쳐, 발라드 할 때. 네, 발라드 할 때 칠게요. 그러면 어떻게 이어서 노래를 한 곡 가볼까요? 조피디님, 어떻게 노래 한 곡을 일단 한번 가보고 다시 한번 사람들하고 좀 대화를 해보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저, 아, 사랑할수록, 지금 일단 제가 준비한 노래 먼저 하고. 발라드에 갖게 가능해요. 예, 70-80년대에 좀, 예, 유행했던 노래 중에 제가 좀 목소리가 좀 비슷하다는 얘기를 듣는 최연 선배님의 가을비 우산 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노래는 완전 라이브예요. 그리움이 눈처럼 쌓인 거리를 나 혼자서 걸었네. 미련 때문에 흐르는 세월 따라 잊혀진 그 얼굴이 왜 이다지 속눈썹에 또다시 떠오르나. 정다웠던 그 눈길 목소리 어딜 갔나. 아픈 가슴 달래며 찾아 헤매이는 가을비 우산 속에 이슬 맺힌다. 잊어야지 언젠가는 세월 흐름 속에 나 혼자서 잊어야지 잊어가야지. 슬픔도 그리움도 나 혼자서 잊혀야지. 그러다가 언젠가는 잊어지겠지. 정다웠던 그 눈길 목소리 어딜 갔나. 아픈 가슴 달래며 찾아 헤매이는 가을비 우산 속에
이 삶에 준다. 아, 감사합니다. 예. 보살님, 뭐, 저희 아는 분이신가? 아, 목소리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음향이 좀 괜찮았나요? 예. 첫 방송이어가지고. 음향 좋았는데? 아, 괜찮았어.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신청곡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좀, 옛날 생각나는 그런, 음악이나 이런 거 많이 좀, 예, 신청해 주세요. 제가 불러드리기도 하고, 틀어드리기도 할게요. 아, 소리가 좀 찢어지는 것 같다고. 아, 장비요? 아, 장비가 안 좋다고. 장비 좋아요. 예, 아니, 아, 장비가 안 좋단다. 아, 예. 저희는 뭐, 장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아, 조금이 아니라 많이. 네, 여러분들이 좀, 예, 많이 성원해 주시면, 예. 대표님께서 예, 장비도 좀 바꿔드리겠죠. 바꿔주시겠죠. 아, 많이 찢어졌나 보네. 아, 이런, 바로 앞에서 들었는데 난 괜찮은데.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건 우리가 모르니까. 예. 스피커가. 예. 아,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이승철. 아, 이왕이면 좀 되도록이면 70년대, 80년대 노래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좋은데 마이크 흥이랍니다. 예. 와, 댓글 좋네. 예. 아,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이날이. 아면. 아면, 와, 아면. 지금 들으면 눈물 날 것 같아요. 지금은 아, 안 될 것 같아요, 하면. 아, 이문세 노래 예, 준비하겠습니다. 예. 낭만에 대해요. 이제 하나씩 나오네. 아니, 내가 어저께 이거 유튜브로 이렇게 이제 옛날 노래 이제 모니터 하는데 댓글이 막 첫사랑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아, 인기요? 예. 인기, 예, 많아지고 싶네요. 예. 연하도. 첫사랑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첫사랑? 그래가지고, 이재성의, 이제, 아, 이재성의, 이제, 그지밥이라는 노래였는데, 첫사랑, 예, 뭐, 38년 전에, 뭐, 동대문에서 장사하던, 뭐, 은영아, 잘 살지. 막 그런 식으로 그 밑으로 댓글들이 쫙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도 썼지. 야. 8살 때 도시락 가지고 오서 나의 첫사랑 지웅이 잘 사니. 아, 그래서 아, 이런 매력에 요즘에 복고, 레트로 이런 거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좀 그리워하는구나라는 거. 예, 그 집앞 준비했습니다. 예. 그 집앞 노래 좋더라고요. 와, 가사가 아, 터보. 아면. 아면은 제가 다음 주까지 준비할게요. 영어라서 닉네임 분이, 예. 아, 예, 예. 아, 크게 웃기만 해도 소리가 찢어져요? 마이크. 아, 온레르님, 눈꽃마녀 선생님은 몇 시쯤 오시나요?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오십니다. 예. 거의 다 됐네요, 이제. 나가지 말고 좀 기다려주세요. 되게 말 나온 김에, 그 집 앞 괜찮겠어? 응, 바로? 그 집 앞? 근데 이게 좀, 많이 좀 젊으신 분들인가? 지금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우리 피디님. 아, 70분 정도? 근데 아까 연하부도 노래 얘기 나오는 게, 많이 젊은 층은 아닌가 보고. 70분 정도? 40대 이상 1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다 젊으신 것 같아.
40대 이상이 없으신가 봅니다. 아, 다 자신 있으시구나. 아, 임재범 노래, 예, 옛날에 많이 불렀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생활도 좀 했었는데, 일본에서는, 예. 한창. 야쿠자 형님들이 나가부치 노래를 그렇게 저한테 신청하시고, 한국에서는, 예, 이 협계 형님들이 임재범 노래를 그렇게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라카님.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올해로 24살이라고? 아, 네. 20대가 많네요. 신동생보다도 어린데? 아니, 이렇게, 그, 눈꽃마녀님이 젊은 분들한테 인기가 많으시구나. 너를 위해. 아, 이 친구가 또 흉성으로 네. 노래하던 시절. 너를 위해 다음 너를 주에, 위해. 예, 하겠습니다. 날로 뮤직, 예, 예. 날로 뮤직님, 임재범의 너를 위해, 예, 다음 주에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와주셔야 됩니다. 20년 됐어요. 20, 정확하게 23년 됐네요. 예. 노래 한 곡 더. 예, 그러면 좀 템포 있는 곡으로, 예, 한번, 그 집 앞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스타트 좀 눌러주세요. 고. 아. 별빛으로 다가오는 내 작은 모습에 잠 못 이뤄 찾아왔네 그 집 앞 불빛 꺼진 내 창가에 슬픔만 더해와 혼자 몰래 울고 가네 그 집 앞 꽃잎으로 새겨버린 그리운 이름에 부르다가 찾아왔네 그 집 앞 대답 없는 내 창가에 아픔만 밀려와 눈물 지고 돌아서네 그 집 앞 이제 다시는 너를 생각 말아야지 돌아올 수 없는 지나간 시간인걸 이제 다시는 울지도 말아야지 어차피 잊어야 할 슬픈 기억인걸 그 집 앞 난 아직도 날 수 없어 그 집 앞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그 집 앞 난 아직도 날 수 없어 눈물 속에서 성인의 그 집 앞 이제 다시는 너를 생각 말아야지 돌아올 수 없는 지나간 기억인걸 이제 다시는 울지도 말아야지 어차피 잊어야 할 슬픈 기억인걸 그지마 후후
난 아직도 날 수 없어. 그지만 난 너를 떠날 수 없어. 그지만 난 아직도 날 수 없어. 눈물 속에서 송이네 그지만. 감사합니다. 음향이 그때 좀 나아졌나요? 어떤가요? 아, 진짜. 아, 베베님은, 예, 이 표정, 소우 형 귀여우셔. 저의 진정한 팬이신 것 같아요. 베베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 노래, 송재님 노래 짱 잘 불러요. 아, 감사합니다. 음향을 조금 한번 수정을 해가지고, 예,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어떤 퀄리티로 한번 찾아뵐게요. 사실 오늘 저희가 이게 컨셉이었습니다. 일부러 음향을 엄청 안 좋게 해가지고, 예. 기대 심리를 빵 낮춘 다음에, 예. 아, 감사합니다. 예. 날루뮤직님, 아이디 제가 기억해둘게요. 예. 목소리 허스키하니 느낌이 있어요. 정지원님, 만유님, 잠시 후 10시 반부터 시작이에요. 저희는 아까 뭐 오프닝 때 춤도 살짝 췄지만, 예. 원래는 이제 리버스라는 댄스 팀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7살 때 같이 만나서, 예, 춤을 췄었죠. 아, 날루뮤직님 음악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때 유행한 댄스들, 뭐, 저는 이제 90이죠, 90. 그래서 뭐, 듀스라든지, 예. 그런 춤 보고 싶으면 뭐, 말씀하시면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터보, 아까 댄스 또 얘기하셨는데, 터보 댄스는 조금 위험한데, 예, 꺾다가, 예. 괜찮을 내가. 그래도 한 번, 꺾는 건 내가 꺾을게. 살짝 한 번. 예, 아직 살아있네. 아, 톰잼님 2,000원 목소리 매력 있어요. 저거는 후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거요?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정말. 예. 20년 만에 처음 듣는데 멋있다는 말. 두 분 같이 보여주시는데요? 각기요? 네. 갑니다. 너 할 줄 알겠어? 아, 저는 각기를 안 해봐서 일단 원, 투, 쓰리 두구두구두두두두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거보다 더 많아서요. 뭐 2,000원 리액션 뭐 이 정도 해줘야죠. 열 올르네. 나이 공개 가능하신가요? 나이 공개 안 돼요. 왜요? 나이 공개? 궁금해서. 30대 후반이에요. 인정남 아니,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예전에 나이트 클럽에서 마주쳤어요. 네. 서로 깜짝 놀라더라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이거 안경 쓰고 있으면 잘 모르던데 안경 써도 티가 났나? 이 친구가 더 김정남 같더라고. 제가 옆에서 봤는데. 네이버에 나온대요, 나이가. 아, 나이가요? 아, 이런. 뽀록 났네. 그래야 되겠네. 쉿. 네. 눈본 만년 선생님 대기실에 있지 말고 나오자고. 아, 그냥 나와서 어때? 같이. 할까요? 아수라장 한번, 아수라장 만들어 볼까요? 좀 예. 해주시겠어요? 예. 살짝 한 소절만 예. 예. 그냥 뭐 마이크 어차피 의미 없으니까. 아, 사람 속도 모르고.
아, 그런 줄도 모르고. 제 타이틀곡입니다. 사나이 가슴. 많이 좀 예, 스트리밍 좀 해주시고, 또 저희가 뭐 브이로그나 이런 거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춘 트로트 이수호, 예, 구독, 좋아요도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 마이크 없는 게 훨씬 좋다고요? 저도 두 곡 하고 느꼈어요. 아, 마녀쌤님, 실제로는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고요? 정말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실물이 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 마이크 없이가 더 잘한데. 아, 김지은님, 예. 마이크 바꾸겠습니다. 뭐 했어? 마이크 없이 그냥 생으로 사나이 가서 불렀거든. 아, 나도 이제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건 두 곡 하고 나서 느꼈어. 아, 예. 박기주 쌤도 그러네요. 잘 모르겠어요. 박기주 쌤. 효링님, 무단 선생님들 뵈려면 전부 서울 가야 되나요? 서울에 계신 분들도 있고, 예. 각 지역에 다 다양하게 계시더라고요. 아, 이은경님, 계신 곳으로 가야 하겠죠. 예, 계신 곳으로 가야 하겠죠, 당연히. 누가 보고 싶으신데요, 누가? 예, 그리고 10분 뒤에, 예, 마녀쌤,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시는 마녀쌤, 예, 나오신다고 합니다. 아, 때랑이님 감사합니다. 목소리 톤이도 참 좋으세요. 마녀쌤님은 한남동에 계시죠? 네, 한남동에 계시죠. 네. 한남동에 그 다음 주가 아니라 이제 매주 나옵니다. 매주 일요일 동안 일요일에 밤 9시 반에요. 소리가 작게 들린다고? 매일 이 시간에 마녀쌤 나오나요? 뭐 최대한 많이 나오게 하려고 합니다. 예. 아, 마녀쌤이 인기가 엄청 많으시네. 두 분은 저희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럼요. 저는 예전에 엑소시스트부터 예,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좀 시청자의 입장으로도 보는 거랑 최근에 좀 이제 아무래도 저도 이제 배짱이 식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예, 모니터하면서 보는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10분 뒤에 예, 마녀쌤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시는 예, 마녀쌤 10분 뒤에 나오십니다. 박비주 예, 경상도에 계십니다. 아직 소속 가수는 아니고요. 배짱이가 좀 라인이 좋아서 배짱이 라인에 좀 예,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예,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역이 어디 분이세요? 저는 서울 대생이고요. 저도 서울이고요. 부모님은 어머님은 목포. 예. 네, 매주 일요일마다 서울 노래 들을 수 있어요. 아, 지금 잘 나온다고요? 이제 잘 나온다고? 다 끝났는데. 아, 저는 괜찮아요, 그래도. 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아요. 김지은님, 임덕영 쌤 진짜 짱이죠. 예, 임덕영 선생님도 훌륭하시죠. 지금은 좀 말이 잘 나오나요?
마이선생님. 네. 마이선생님. 마이선생님 보고 가세요. 이제 곧 오세요. 아, 김지은님 실제로 뵀는데 진짜 대박이신? 아, 누가 대박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 예, 이제 잠시 후에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무당 분이시고 예, 250만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신 분입니다. 2018년도 민속문화 예술 대상을 수상하신 눈꽃 마녀님 지금 예 들어오십니다. 예, 아 이거 저희 구세주 같은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 너무나도 핸섬하고 목소리가 매력적인 우리 이수호 씨와 그 다음에 이수호 씨의 단짝이시고 매니저이시고 모든 것을 또 케어를 해주시는 두 분의 매력적인 남성분들과 또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과 즐거운 두 시간을 달려보겠습니다. 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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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 예쁘세요, 마녀님. 저런 글은 크게 써주시고 많이 올려주세요. 여배우 같으시네요.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저도, 네. 아우라가 저도 아까 처음에 오자마자 네. 화장실에 급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신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좀 얼굴 작게 나온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카리스마는 진짜로 실물로 쩔어요. 그리고 이건 유튜브 방송이니까 네. 좀 편하게 네.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수호 씨의 노래를 들어봤어요. 그 노래는 사나이 가슴 네. 네. 오늘 사나이 가슴에 한번 묻어보려고 네. 출연을 했는데 아 이거 꽃미남이야. 사나이가 아니고 꽃미남이야. 꽃미남 실물로 너무 얼굴도 작고 그래 나 눈꽃 빙수야. 아 원래는 내가 원전데 그분이 그 빙수를 해놔가지고 내가 밀렸어. 검색에서 밀렸어. 그래서 너무 잘생긴 두 분과 매력적인 오늘 이 시간에 자 여러분들 개인적인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장에다 띄워주세요. 검은 리본맨 엑소에서 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 했네. 맞네. 그 저기 이무기 빼러 갈 때 머리 뒤에다 했어요. 얼굴 작아 보여. 쉐이딩 이빠이 넣었습니다. 제가 기공 좀 날려주세요. 기공. 자 기공 화면으로. 자,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기공 쏩니다! 빠샤! 쐈는데 보답이 없네요. 살짝 빈정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후원금 댓글 읽어주세요. 후원금 어디 지나갔어요? 오, 5천 원! 이수희 형님 5천 원! 감사합니다! 야, 각기! 와, 신기하다! 흥분했네. 5,000원에 흥분했네. 만원! 만원 테디! 테디! 오! 대박! 마녀님도 리액션. 아니, 제가 후원이 들어올 때마다 필살기를 한번 써 원래 나 이거 안 하는데 필살기를 한번 써드릴게. 그게 뭐냐면 우리 이제 동자가 한 번씩 나와요. 네. 그러면은 그 동자가 동자 목소리로 한번 이제 5,000원, 10,000원 다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번 써볼게요. 감사합니다. 아, 뭐라고요? 뭐라고요? 네, 아니 뭐 저한테 기승말하지 마세요. 아니 벌써 저기 네. 5367 어느 분이신가? 이거 예약 전화하면 안 돼요. 이거 지금 바로 애교 기공. 있으신 후원금은 예, 연말에 저희가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예. 아 어디다 쓰냐면은요, 더 마스터나 엑소나 신선사나 기타 등등의 어려우신 우리 사례자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 출연자들한테 오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사례자분들한테 더 좋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우리 이소호 씨 아까 현관에서 네. 봤을 때 네. 눈빛이 네. 되게 슬퍼 보였어요. 아 별사 안녕 고모 나왔다. 아니 눈빛이 네. 뭐냐면 우리 이소호님 실물로 보면은 상당히 얼굴도 작으시고 키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체격도 호리호리하시고 근데 이제 눈을 마주쳤는데 아 이거 개인적인 네네 아 말씀하셔도 돼요. 이거 오픈해도 되나? 예 오픈해도 네. 눈에서 네. 많은 슬픔이 느껴졌어요. 아 정말요? 그리고 네. 이렇게 눈이 네. 젖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눈의 뒷면에 네. 빛나는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이 3년 네. 아, 강우영님, 6개고, 하나, 6개고, 가만있어. 진은 누구야? 엄마 화이트? 와, 와. 우리 신딸이야? 와, 김우영님 10만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 정말. 진님 응원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눈이 슬프다고 하니까 써주신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네, 진님도 있어요, 진님도. 진님은. 진님, 이쁘님. 밑에 엄마 화이트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 신딸 같고, 강우영님은 먼 제주도 앞바다에서 저희 이분님도 또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이분님 그리고 네. 이수신 장군님 발음 정확하게 이제 이수신 장군님 네. 마녀님 방송 보면 장구 치고 화면처럼 가시고 하면 약간 가격 박비주 아까 그 비조님 댓글로 많이 봤는데 비조님가 또 2만원 쏘셨네요. 너무나 감사하고 언니 짠 나중에 밥 먹어 같이. 아, 나 비주 언니 저기요. 알아요 누군지. 박비주쌤. 예, 저 누군지 알아요. 저랑 그 페이스북 1촌이시거든요. 아, 양소연 씨가 아까 전화하신 거예요? 뭐야, 전설 천년 2만 원. 만세 너무 멋지세요. 아우라 뿜뿜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대박이다 네. 진짜. 아, 이 어마어마하고 따끈따끈한 후원을. 우리 방송사의 어려운 사례자분들 위해서 쓰고요. 비비비비님이 2만원 쏘셨네요. 진짜 눈웃음 귀여워요. 호메몽 해주시는 거예요. 햄스터 테디님 페이스북 1초는 뭐예요? 아, 페이스북 1초? 아, 저 페이스북 1초. 안 해요. 저 약간 소호가 페이스북 1초이라고 해가지고. 아, 박비준님하고 저하고 선미김님 5만원 감사합니다. 오, 김선미님 5만원. 마녀 언니, 네, 저 언니예요. 오늘은 말하지 말아야겠어요. 후원 때문에. 오케이. 아... 비주 쌤은 방송에 한 번 안 비주시나요? 오, 이거 한 번 했네. 오, 이거 진짜 센스 있다. 아, 개인적인 질문이 없는 거야? 제가 이제 최근에 눈꽃 마녀 님을 이제 게스트로 오신다고 하시니까 한 2주 정도를 방송을 거의 다 봤거든요. 지금까지 하신 거를 책상하게 밤새 보다 보니까 진짜 사랑에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의 가장 큰 매력이 뭔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나 이렇게 봤더니 이게 되게 좀 따뜻하시더라고요. 예. 인간적인 게 사실 예. 있죠. 근데 화면에는 맨날 테마만 해가지고 그리고 또 테마 하실 엄마, 때는 아들내미 영진입니다. 예. 아, 영진아, 제주도에서 고마워, 만 원. 자, 문, 우리 신도입니다. 만 원 쏘셨네요. 진짜. 대박이다. 좋은 일 했을게. 테마 할 때 쓸게. 또 테마 하실 때는 또 엄청 카리스마 있으시더라고요. 네. 남들이 네. 좀 작품에 보면 감동이 있어요, 감동. 아, 그래요? 예. 기분 좋다, 그죠? 네. 네. 아, 그래서 이래서 그 진짜 테마 하실 때 이렇게 네. 하실 때 이렇게 툭툭 이렇게 그러니까 화면에서 보여지기에는 이렇게 툭툭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장풍 얘기가 많더라고요. 만년일 건 이제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진짜로 장풍이 나오죠? 나오는지 제가 사실은 6살에 무불통신을 하고 나서. 무당을 안 하기 위해서
자살을 네 번 하고, 아픔을 상당히 많이 겪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픈 사람의 몸을 고치면 무당을 안 할 수도 있겠다 해서 기공을 배웠는데, 그 기공은 자격증도 있고, 25년 기공 수련을 해서, 사실 이게 카메라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손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굳은살이 비겼어요. 네, 진짜 있네요. 실제로 네. 여기 이렇게 500원짜리 만큼 있고, 이쪽 손에도 이렇게 카메라 보면 여기에 이렇게 네, 50이 비겨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태권도에서 벽돌 많이 깨면 굳은살 비기듯이 저도 장풍 하도 사가고 있어요, 그게. 자, 마이크 소리 키워달라고 하십니다. 집에 귀신이 있는 것 같을 때 쑥대만 나가요? 아니면 일반이라서? 집에 귀신이 있을 때는 일단 귀신의 존재는 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름이 돋는다든가 실버룬님 5만원 좋은 곳에 감사합니다.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음이 강한 곳에는 이제 제일 스탠다드형이 이제 고춧가루 소금을 부끄르게 생수에 이렇게 섞어서 다 훑어서 밖으로 문 밖으로 버리는 건 상문이 들었을 때나 이렇게 기초하. 두 번째는 쑥을 태울 때 아파트는 이제 그 화재 경보기 조심하시고 그렇게 태울 때는 훈중요법. 그러니까 훈중 연기로 이제 질러내는 거고 좀 디테일하게 가면 집에서 쓰는 부엌칼. 날이 섰죠. 실제로 쓰는 칼이에요. 그 칼로다가 다 집안을 둘러서 현관문 밖에서 칼을 한번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죠. 이렇게. 딱 돌렸을 때 칼끝이 밖으로 나가면 나쁜 기운이 나간 거. 이 정도는 무지랭이 일반인 우리는 지금 만신 무지랭이 대신 대신궁아 안녕 대신궁아 마이크 조금 키워달라고 하십니다. 내 거. 눈꽃마녀는 왜 눈꽃마녀이신지 아까 질문하시더라고요. 자, 눈꽃마녀는 눈꽃은 서리화예요. 상고대 서리화. 근데 제가 이북만신이다 보니까 상고대 서리화가 피어 있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서리화 꽃을 피웁니다. 이북꽃에는 그것을 꽃 떡 위에 꽂아놓고 구슬하는데 마녀는 악마를 쳐내는 여자, 곧 만신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걸 합치면 이북만신이라는 겁니다. 뜻이. 그래서 조금 있으면 제가 이제 이벤트로 무료 점사 이벤트 날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테마하시거나 신병 테스트 할 때 손으로 막 이러는 마술 같은 거 부리는 것 같은데 기를 불어 넣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자. 스피드하게 나갈 때는 이렇게. 요거는 여기가 중충혈이에요. 가운데 손가락. 요 중충혈은 중국 무술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 진짜 기공을 했어요. 자세 나오지 않나요? 뭔가 기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좋은 기를 양쪽에 막. 될 거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확 그분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급하게 귀신을 쳐낼 때는 요 테크닉으로 하니까 중충혈로 쏘죠. 그 다음에 큰 걸로 쏠 때는 노궁혈, 여기 장풍, 요걸로 바로 쏠 때는 공격을 크게 할 때 드래곤볼 정도 될 때 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등 뒤에서 테마를 할 때 네, 이 테크닉이 들어가죠. 그러면 정말로 그분이 눈으로 보지 않아도 등 뒤에서 느낌이 와요. 그렇게 해서 쏘는 거고. 자, 강우영 씨, 더 성공할 수 있는지. 내가 설레요. 아니, 우리 이소호 씨는 정말로 이제 한 3년 후가 되면 상당히 이제 인지도도 올라갈 것이고. 재물도 올라가고 가슴에 많이 쌓여 있는 그 한이 네.
나만의 슬픔이 노래 가사말로 나오실 거고, M, 어, 썬, 브로소, 어, 테마하실 때 녹음열로 빼실 때랑 입으로 나오게 하는 경우가 있던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시는 아, 건가요? 전문가죠. 어, 10,000원, 감사합니다. 요 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테마를 하실 때 녹음열로 빼실 때랑 입으로 나오게 하는 거랑 다른 거는, 첫 번째, 제가 신부적을 태워서 먹이잖아요. 사례자분한테. 먹는 부적은 먹으로 씁니다. 그래서 그 재를 글씨와 같이 마셨을 때 이 오장육부에 다 들어옵니다. 산드라 케이 10,000원 감사합니다. 먹어요. 그러면 이 사례자 빙의 환자의 몸에서 이 신부적이 펼치는 내공의 힘은 어마무시해. 싹 이제 위장에서 다 녹아서 먹죠. 그 와중에 제가 임의적으로 모든 귀문을 닫아요. 7차크라가 있죠. 차크라가 7개입니다. 사람에게. 그 문을 다 닫아버리고 내가 임의적으로 장소를 지정한 곳으로만 나오게 하니까 이 귀신이 이 몸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를 못하게 가두는 거죠. 육체 안에. 그리고 그 부적을 먹었기 때문에 그 귀신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서 계속 괴로워요. 영혼이 녹아내리고 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테크닉이기 때문에 손으로 뺄 때는 제가 왼쪽 손으로 빼고 그리고 기를 넣을 때는 오른손으로 넣어요. 그래서 항상 자 하나 둘 셋 하면 제 손 잡고 자 나오세요 하고 이걸로 소리를 내죠. 이게 빼는 테크닉이면 이거는 넣는 테크닉이에요. 소리 답답해 죽겠다. 밤하늘 죽지 마탐. 죽지 마. 지금 보니까 여기 이렇게 상처가 좀 많으신데요. 아, 이 상처는 네. 이게 너무 창피해. 이렇게 보면 여기 막 칼빵 맞은 것 같죠. 쫙. 요게 작두로 내리 찍어서 그래요. 아, 영광의 상처네요. 네, 작두. 작두 자고 네. 진짜 날이 선 이북 작두라 네. 한번 나가면 피가 막 터질 때도 있어요. 오늘 무료 점사 이벤트는 이따가 전화를 직접 연결해서 육성으로 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병원 가면 오해 받을 듯. 저 제가 이제 체열을 하러 갔는데 문님 얘기하시다 문님. 아니 진짜 제가 이제 건강 진짜 1년에 한 번씩 하잖아. 이렇게 가서 피를 빼는데 이 피를 빼는 과정에서 그분이 봐봐 봐 샘플 자 재현입니다 재현 네. 밑에 자막 재현 팍 하다가 막 칼빵이 있어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러더니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더니 하는 말 자매님 저희 병원에 심리 상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 마리의 어린 양도 사랑합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또 그냥 저도 정신과로 많이 상담을 받고 있다 이러고 창피하니까 얼른 나오죠. 자살하면 어떻게 되는지 질문이 많네요. 제가 자살을 해봤습니다. 자, 아까 쏘셨는데 또 2만원 쏘셨네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어려우신 사례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살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하늘이 준 나의 천명이 다하는 그 기간을 유효 기간을 어긴 거야 말하자면 스스로 나를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지옥에서 하늘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구천 아홉 개의 하늘 구천을 떠돈다고 하기 때문에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스스로 자결을 하고 목숨을 끊으시면 그것을 풀어주는 몫은 남아 있는 자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손들의 생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물려줄 유산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그러면 마지막 죽은 만큼은 자손들한테 업을 남기지 않는 것이 현명하기 때문에 저는 자살을 안 했으면 합니다. 저도 자살 네 번 해봤어요. 정말 지옥에 가서 너 여기 있을래 받을래 그래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냥 내림굴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은 있습니다. 그때가 몇 살 때셨나요? 그,
그때가 이제 37 그때였고 좀 비교적 늦게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죠. 6살에 무구를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도 넣고 빌었고 국도 1년에 두 번씩 했고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무당들이 쉽게 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정말 무당은 나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것 같아. 내 삶이 없어. 염라대왕님 진짜로 그런 존재해요. 저는 봤습니다. 배웠어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 있을래? 받을래? 그래서 무릎 꿇고 빌고 받겠다고 하니까 이제 눈을 뜨니까 심정지가 되어 있었으니까 찍찍 이알에서 응급실에서 그리고 눈 뜨고 바로 저희 시어머니한테 가서 내리굿 받았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야 돼. 자, 전화 검사도 부적 쓸 때 있잖아요. 그 필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거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저절로 써지는 겁니까? 아, 그것이 엄밀히 말하면 이제 신부적이라고 하는데 이 신부적은 선천적인 능력입니다. 근데 공부를 더 하시면 쓰실 수 있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쓰고. 저 같은 경우는 6살에 무구를 하면서 하늘의 천문의 글귀를 받았기 때문에 어릴 때 제가 서예를 좀 많이 배웠어요.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붓을 잘 갖고 놀았고 서예도 했는데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글씨가 처음에는 이 종이에 글씨가 이렇게 찍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한테. 그러면 그 위에 써요. 따라서 쓰지만 이게 1년 가고 2년 갔을 때는 글씨가 눈앞에 화경으로 뜨면서 써져요. 그 다음에 더 공부를 하시게 되면 강림하는 거지. 내 몸에 그분이 하강을 하죠. 부적도사라고 해요. 이북에서는. 글문 할아버지 부적도사 이렇게 나누죠. 바로 하강을 하죠. 그 자리에서 쓰시기 때문에 하늘에도 이 지구상에 있는 것처럼 언어가 6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형 문자 같기도 하고 이집트 문자 뭐 그런 갑골 문자 같이 그러한 글자가 우리가 말하면 영어, 한문, 일어 이렇게 프랑스어에 나눠졌듯이 하늘에도 이렇게 국가별로 언어가 다르듯이 있어요. 그 6가지를 마스터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쓸 때마다 글씨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이러한 것이 또 내려지고 이분한테는 이러한 게 내려지기 때문에 저는 100% 신부적인 건 사실이에요. 교직님이 14년 된 부적은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아, 사실은 부적은 그렇게 길게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은 1년 단위로 부적을 지녀주시고요. 그 1년이 지나면 새해에 정월달에 다시 나의 운에 맞춰서 그 부적을 다시 교체를 하는 것이 현명하고 평생의 부적이라고 해서 액자나 병풍이나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요. 제습부적, 신장부 이러한 것들이 많죠. 그거는 그냥 연도수에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그림처럼 벽에다가 거는 거죠. 불량님이 또 만년 선생님은 만년가 되시기 전에 어떤 직업을 가지셨나요? 저거 질문 좋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강의를 나갔어요. 대학교 강의를 좀 오래 했고 또 뒤져보면은 제가 MBC 방송국에 나간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진로 TV 옛날에 채널 5번일 때 케이블 처음 생겼을 때 1년 동안 출연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인천에 이제 방송에 또 1년 동안 고정 출연을 했어요. 신 받기 전에. 그래서 설명이나 말하는 게 조금 선생님 같은 게 있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복습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자, 금강저 쓰는 영상 보고 반했답니다. 모든 영매사들 분도 갖고 계시는 건가요? 물론 갖고 계시죠. 각자의 무기가 있어. 만신들은, 이제 무당들은 각자의 무기가 있는데 저는 특별히 무기가 좀 많더라고요. 보검도 3개 받았고 금강저를 일자형, 1조. 그러니까 이게 3조, 이렇게 발이 3개가 있는 건 3족이라 그러고 발이 5개가 이렇게 된 거는 5족이라고 해요. 저는 1족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디자인에서 각자 이제 받아내리는 거에 따라서 무기를 화살을 받으면 그거를 상징적으로 사다 놓는 거예요. 신당에 원당에 올리는 거지만 화경 속에서는 이미 우리 많은 제자분들 각자의 무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테마도 하고 기공 테마도 하고 음파 기공 테마는 목소리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테크닉에 눈을 마주치게 하는 건 제 눈동자에서 최면을 걸고 손가락이 움직일 때 하나 둘 셋 하면서 이 딱 소리가 나는 거는 귀에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팩트 있게 최면을 걸리고 이 음성에서도 계속 귀신하고 대화를 하죠. 그러니까 좀 특이한 건 사실인데 그렇게 잘난 건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무당계에서 그렇게 튀는 제자는 아닌데 특이한 그 허경연 나 저거 깜짝 놀랐어 지금 허경연도 기 쓰는데 허경연이가 누구야? 그 허경연 내 눈을 바라봐 허경연 모르세요? 아 내 눈을 바라봐 몰라 눈을 말하면 소원 받답니다 그분들 장풍 작 쏜다고 아 장풍은 진짜 싸 정말로 쏘고 느끼는 분 맞고 문 만 원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신도예요. 아, 신도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허경연, 나 그거 한번 찾아봐야겠다. 나 같이 나올래. 허경연이랑 한번 소리 내줘. 내 눈을 봐! 이러고, 나 해보고 싶어. 뱀에게 쏘신 장품 맞아보고 싶어. 이거 건강한 사람이 맞으면 고통스러워요. 대천문이 열리면 화경으로 신님들이 보이나요? 자, 대천문은, 여기를 대천문이라고 해요. 여기가 천돌이야. 천목, 천이. 여기 백회죠. 근데 대천문은 무당들한테는 가장 큰 신과 소통하는 하늘의 문이기 때문에 큰 대자를 쓰고 하늘천자의 문문자를 씁니다. 대천문이 열린다는 것은 신하고 소통을 할 수 있고 가슴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섬겨지는 느낌으로다가 예지를 받아서 상담을 하거나 예언을 하는 거 그게 기초학의 대천문이죠. 대천문이 열려도 화경도 같이 뜰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화경을 보는 제자도 있고 대천문으로 가슴으로 아, 저 집에 청춘의 귀신이 따라다니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 뭔데 뭔데 아, 뭐 이수호 씨 허경연 닮은 것 같아 우리 허경연 씨 좀 불러줘봐. 왜 이렇게 오늘. 아니에요. 아니, 실물로. 정말. 허경연 씨 만나기 힘들어요. 만나기 힘들어요. 아, 저 일산에서 나름대로 그분도 그 팬덤이 있더라고요. 마녀님은 사람 잘 보시나요? 잘 보시겠죠. 뭐 아까. 사람 네, 잘 봐요. 눈을 보고. 네. 이무기 족자 진짜 가지고 계세요. 아, 나 갖고 올걸. 나 그 생각을 못했네. 저 그 검 보고 싶었는데. 그 다음 주에 그거 좀 네. 검하고 좀 다음 주에 한 번 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네. 제가 다음에는 금강저와 목걸이 금강저와 휴대용 금강저 그다음에 족자에 가둔 이무기 그리고 이무기 데리고 다니면 비 와요. 진짜로 이무기의 능력은 날씨를 할 수가 있고. 벌써 200분이 넘었다는 생각이 자, 네, 전화점사 이벤트. 전화점사를 네. 봐야겠네. 네. 아, 떨려. 전화 근데 왜 안 해? 잠깐,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응. 내가 전화해가지고. 아, 대박. 오, 전화 왔다. 3455님. 네. 그리고 또 예약 전화는 아니겠지? 나 여보세요. 스피커 잡혀달라는 거야. 네. 잠깐만. 아, 스피커, 잠깐만 끊지 마. 스피커 폰으로. 아, 볼륨 올립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이름은 얘기하지 말고 성씨만 얘기해줘요. 김이요. 김씨. 자, 음력 생일 한번 얘기해줄래요? 87년? 87년, 음력. 네, 12월, 음력은 잘 모르겠는데. 양력으로 해요. 네, 12월 14일이요. 14일, 양력. 아, 12월 24일이요. 아, 야,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는 거네, 양력으로. 그쵸? 네네. 자, 87년이면은, 내가 그거 네네. 갖고 왔어. 자,
자, 33살 정묘생이시네요. 네네. 자, 본인은 올해 이동수가 떴기 때문에 직업이나 직장이나 자, 사는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변동이 들어와 있고 자, 여기에 구설과 시비가 따라들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니던 곳 멀쩡한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아니면은 멀쩡하던 직장이 이제 나와서 좀 내가 백수 생활 좀 한다든가 다시 내 일자리를 구한다든가 변동이 심하게 들어오는 가운데 구설과 시비가 따라드니까 어때요? 이게 뭐냐면 내가 말을 안 해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남들한테 비호감이 되거나 은따, 은근 따가 되거나 대립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시기가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33세 정묘생이 올해 기해년에 되게 수가 사나워. 기해년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성격이 못 되고 내가 너무 박복해서 올해가 안 좋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김씨 이쁜 언니 그게 아니라 내 한 해에 설정된 운기가 너무나도 수가 사나운 한 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사고 수도 있기 때문에 낙상을 조심해야 되고 자 여기에 이제 몸에 33, 34, 35 요 상관에는 본인이 몸에 칼이 들어오거나 시술을 하거나 레이저도 칼이야 이러한 것들로 몸에 흉터를 남겨요. 흉터를 남음으로 인해서 명을 이어가. 오늘 딴 데 가서 전보면 단명이라는 소리 듣지만 지금 21세기야. 그러니까 내 몸에 흉터가 조금 남더라도 놀라지 말고 이걸로 내가 명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흉은 남고 자 부인병이기 때문에 당신은 자궁과 유방으로다가 혹이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캔서는 아니네 튜머야. 자, 이렇게 해서 근종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칼이 들어왔다 나가죠. 그렇게 해도 금전의 운에서 보면은 돈이 세요. 세고 돈을 안 만졌다고 할 수는 없어. 돈을 만지고 벌어도 받지만 또 내가 번 만큼 나가야 되고 내가 부모의 덕이나 형제의 덕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홀로서기를 해. 그것이 자수성가야. 하지만 마지막을 보면 당신은 성공할 수 있으니까 또 서비스 업계가 맞아요. 그리고 저녁에 일하는 일도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손끝에 제주로 전문직을 구하셔서 그걸로 평생의 천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내 직업을 차고 나가시는 것이 좋고 재물은 지금은 어려워도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나중에 내가 또 기회가 되면 해드리고 그냥 저는 신점이니까 그냥 생년월일 이름 딱 쓰면 바로 나오니까 제가 이런 스타일로 점을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이 다음 기회에 또 문자나 카톡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한 분. 자, 네. 제가 또 이제 바로 들어오네요. 8943 이 스피커를 여보세요. 만원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김가진님 만원 쏘셨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데 쓰겠습니다. 자, 연결하신 분.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재밌다. 괜찮네. 성실만 대봐봐. 떨려요. 못 떨어. 떨지 마. 성만 대봐. 강씨요. 오, 강씨군. 자, 몇 년생? 79년. 79년, 은력 생일? 10월 17일이요. 10월 17일생. 은력. 아유, 본인은 뭐 시내 가물이 두글두글하고, 자, 강씨가 친가잖아. 외가는 성이 어떻게 돼요? 엄마에서 친가요? 노? 자, 노씨는 외가야. 자, 강씨 친가와 노씨 외가 라인에는 나 같은 무당의 조상이 선명히 들어서고, 자, 시주단지 모셨던 할머니 바로 모습 드러내시고, 윗대. 요 시주단지를 내몰았네요. 내몰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에서 공을 많이 들였고 빌었던 할머니 암양을 쓰시는데 밖에 딴 데 가서 보면은 너무 신가물이 두글두글해서 신을 받아라 어쩌라 소리도 나올 만하게 신의 가물이 높단 말이야. 자 여러분 여기서 신의 가물은 뭐야? 신의 가물이란 것은 육감, 직감, 예감 이런 선몽, 대다뷰를 느끼는 게 남들보다 촉이 좋은 걸 전문용어로 신가물 이것이 있습니다. 근데 신가물은 내림굿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DNA에 이 우리 강씨 언니도 강씨 친가와 노씨 외가 그 윗대 조상에 분명히 무당의 조상이 있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내가 신가물을 물려받은 거야. DNA 속에 신기를 물려받은 거야. 하지만 나처럼 무당이 되려면 이 신기가 10배는 돼야 되는데 당신은 일반인에 비하면 3배야. 이해가 갔어요? 네네. 그러니까 100%가 돼야 강신무가 되는데 당신은 30%만 세. 근데 일반인은 5%나 10%야. 그거에 비하면 되게 높은 거죠.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앉아서 뭐 입으로 뭐 주저리고 여러 기타 등등의 증세가 있을 것이고 자 올해는 건강수가 사납네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수를 좀 신경을 쓰시고 거기에 이제 나 이런 말 해도 돼 자기야? 자기 마흔 하나거든? 맞죠? 아, 네 다 해주세요. 아니 그냥 편하게 나 원래 질르는 거 잘하거든. 야 너는 너밖에 모르는구나. 이기적이다. 이게 제일 먼저 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어떠한 일을 선택을 할 때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의 선택의 우선위가 되니까 개인주의가 조금 발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이로 인한 비호감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당신의 신성은 착해요. 저는 알아요. 그 단점을 일러주는 거야. 거기에 내가 결혼을 두 번 할 수 있는 사주고 응? 그렇기 때문에 갔다 오거나 돌싱이거나 사실혼에 있거나 뭔가는 흔적이 남아야 되는 사주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공을 들이고 공덕을 쌓고 이제 구슬하거나 치성한 경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래도 무당판을 기웃거리고 많이 주워 들었다고 표현할게. 미안해요. 내가 많이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반무당처럼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올해 당신의 수가 아주 나쁘진 않아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여기도 사고수 있고 이거 접촉사고예요. 네. 자 접촉사고기 때문에 보험이나 이러한 부분들에서 검토를 잘 해놓고 실비 보험 들어와서 잘 하셔야 되고 나중에 혜택 보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을 보면 자기는 10월생이기 때문에 내가 가을에 추수를 하고 곳간에 곡식을 싸놓는 형국이야.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은 꽁꽁 잘 묶어서 잘 관리만 하면은 그래도 부동산이 들어온다 이래. 문서가.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야 돼. 지금은 아니야. 3년에서 5년 정도가 되시면 당신은 편안한 어떤 시간이 오시네요. 그 전까지는 조금 더 남을 배려하고 좀 그러한 느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덕 많이 쌓아. 왜냐면 자기네 집에는 이런 무당출력, 신출력이 분명히 있고 신의 벌전도 있는 집안이니까 더 중요한 얘기는 개인적인 톡이나 문자로 성실하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통쌤님 많은 감사드립니다. 오, 통쌤. 통쌤님 많은 이 친구도 짧게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나요? 딱 한 5초만. 본인 이제 이것도 받아야 돼. 0412. 0412. 좀 미안해. 자, 0412님 잠깐 네. 또 대화를 나누고 내가 시간이 오바해도 여러분한테 많은 시간 내드릴 테니까 우리 매니저님은 네. 눈빛에 안광이 있어요. 안광. 눈안자 안광 빛광자. 자, 안광이 있기 때문에 눈빛에서 그러니까 예술이나 예능이나 이런 거 있죠. 이러한 쪽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건 맞아. 그러니까 지금 매니저여도 남들 매니저처럼
내가 로드 매니저처럼 스케줄만 잡고 운전을 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타인의 꽃과 잎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조를 짜서 네네. 뭐 유튜브도 브라운관이잖아. 우리가 예, 그렇죠. 정규 방송만 나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러한 곳에도 얼굴을 드밀기 때문에 어설픈 이제 연예인이잖아. 네네, 여기는 그렇죠. 오리지널 가수시면 예. 우리 매니저님은 옆에 있지만 소금과 빛과 고춧가루 참기름 같은 양념이야. 네. 그러니까 옆에 있어주는 게 맞고요. 배신할 스타일은 아니죠. 아니, 변덕이 죽어죽은 것도 있고. 아, 변덕 심합니다. 어. 오, 진짜 용하시네. 변덕 뿌려. 예. 근데다가 꼬장 예. 죽였지, 그 장렬하지. 어, 예. 그 장렬하다. 진짜, 예, 맞아요. 디크 장렬해. 디크 진짜 장렬하고, 변덕이 예. 있지만 중요한 거는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풀려. 맞아요. 오, 너무 잘 맞추신다. 풀려. 금방 풀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금방 풀려서. 아니, 저, 무섭 같은 거 치면 거의 따시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니, 한번 보면은 뭐 다 읽어버리는데. 근데 다 꽃이 줘요. 다 아, 꽃이 준다는 얘기는. 아, 그리고. 딴 날 얘기입니다. 딴 날 왔다. 그리고 중요한 거 뭐냐면, 난 노름이 재미가 없어. 이게 왜냐면 계속 앉아있어야 되잖아요. 앉아서 10분만 이렇게 장난으로 고스톱 치면은 허리가 아프고 막 좀이 쑤셔. 근데 나는 아마 그 잡기에 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럼 마주님은 평소에 취미나 뭐 이런 거 좀. 아, 저 취미는 골프.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켓볼. 세 번째 당구. 네 번째 복싱. 아, 복싱이요? 복싱도 아니에요? 아, 죽이죠, 사실. 그리고 주먹을 보세요. 제가 벽돌 16짝 해요. 당구 며칠 쉬나요? 당구는 150. 3구도 하시나요? 4구. 3구로 하고도 4구도 치고요. 혹시 라인볼까지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정도는 아니세요. 그리고 이제 포켓볼 같은 거는 한 큐에 다 넣어요. 와. 진짜 잘 쳐. 우리 고모부가 예술고 치시는 분이에요. 2000다마 넘어요. 그래서 내가 대학교 때 가가지고 이제 알바하면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자세 죽여요. 나중에 한번 한 게임 치시죠. 당연히 쳐야죠. 네, 이것도 치고. 그리고 우리 이것도 매니저 이기지 말자. 삐지면 뒷구 장렬해. 제가 근데 흥분하지 않아요. 아니 눈에서 나와. 아, 네. 눈빛만 쏘고. 근데 내가 맛있는 걸 사준 것도 금방 풀려. 잘한다. 어려워. 잘한다. 아, 5,000원 써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85년 10월 6일생인데 최근에 안 좋은 소리 듣고 답답하네. 마녀님과 통화해보고 싶어요. 팔 하나 다 하나야? 팔 하나 다 하나예요? 그냥 댓글 정사. 아, 댓글 이거 멈춰. 창 움직이지 말아봐. 85년 10월 6일생. 자, 85년이면은 나 이거 전표 갖고 왔다? 나는 이게 강신무라 이거 나이를 봐야 돼. 35 소띠네. 아니, 올해 자기가 들삼재잖아. 삼재 팔란이 들어오는 곳에 구설과 시비가 따라들고요. 이로 인해서 인간 고락이라 그래서 사람으로 인한 고락, 사람의 상처를 받는데 이것이 등에 칼을 꽂고, 그 다음에 배신을 느낀다든가, 그 다음에 또 저기 한 게 망신수가 들어있네요. 이 망신이 뭐냐면 억울함도 같이 당하지만 별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망신을 당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 근데 이것이 금방 또 다시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열이 받지만 조금 지나면은 괜찮아져요. 근데 내가 걱정을 하는 거는 35보다는 36과 7이 조금 안 좋을 거예요. 우리 85년 10월 6일생. 자, 35 올해보다는 오히려 36과 37이. 자, 37에는 칠수의 성주 바람이 불죠. 성주 운은 흔들리죠. 외방으로 돌아야 되죠. 내가 이동이 뜨기 때문에 멀쩡한 직장도 버리거나 다시 구하거나 애매모호하게 흔들리는 때가 온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래도 억울함이 있더라도 잘 넘기시고 건강수 잘 넘기고. 대신 10월생이 때문에 이렇게 남기셨어요. 며칠 전에 한 달 된 애동자분한테 전부로 갔는데 아니 대도 않는 개소리 듣지 마시고요. 자, 단명사주 아닙니다. 자, 내가 지금부터 얘기해 줄게. 이 이유가 뭐냐면 10월생이기 때문에 재물이 괜찮아요. 재물은 좋은데 자기가 소띠기 때문에
내 스타일로다가 전부 드시면 연락에 연락에 누가 나를 띄워야 돼 대신. 저거 한번 봐드리죠. 86년생 좀만 다시 지나갔는데요. 아니 여기 썼어 85년. 아니 한 분 더 계신데 재밌는 댓글 한 번 더 봐달라고 해가지고 아 지나가 버렸네. 그래서 86년생. 요 요금 네. 마무리 줄게요. 네. 자 35 소띠 10월생일 때문에 재물은 있어. 근데 내가 소띠기 때문에 내가 노가다를 뛰면 뛸수록 재물은 돼. 언제 되냐? 42에 되는 거예요. 당신한테 배우는. 그리고 현재 신이 온 건 아닙니다. 절대 당신은 무당사주 아니야.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냐? 신의 가물이 있고 이 집에도 신의 저기 칠성의 줄력이 있고 빌었던 할머니 있어요. 우리 85년 10월 6일생. 자, 윗대에 나 같은 무당의 줄력은 있고 자, 빌었던 할머니 계시고 세준단지가 보이네. 엎었어. 내몰았어. 누군지. 그리고 십자가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종교가 한번 바뀌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상이 좀 배가 고픈 거 있네. 조상전이 배가 고프고 상문을 타고 있어요. 자, 4년 안에 들어오는 상문이 있기 때문에 4년 안쪽에 뭐 시댁이든 친가든 외가든 자 상문 부정 타고 해서 3세까지 겹쳐서 내가 신의 기운처럼 신가물이 솟으면서 이렇게 바람이 분 거지. 신이 온 거 아니야. 그 헛소리 듣지 마세요. 내가 이러니까 맨날 유튜브에다가 새우 젖 같다고 하는 거야. 내가 오늘 나오는데 우리 신하들이랑 전부 신딸이 할 말이 엄마 유튜브여도 아무리 편해도 새우 전 얘기하는 순간 이제 엄마는 밑에 안티 100만 생긴다. 이런 소리 들으니까 내가 욕할만 하지. 어? 신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자, 최근에 점자비를 안 받고 안 봐줄 거니 돌아가라고 했어요. 지인들은 죽을 사람한테 안 봐준다는데. 아, 저도 저런 적 있어요. 네. 이거 내가 안 봐준다고.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이건 개인적인 저의 의견이에요. 자, 첫 번째 자세가 괘씸할 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네가 얼마나 잘 맞추는지 보자. 자, 웃음의 여왕 2만 원 보내셨습니다. 마녀님 82년 4월 3일에 잠깐만 이거 질문하고 아이고 뭐 난리 났네요 지금. 아니 오늘은 마녀님한테 평소에 궁금한 거 질문하고 소통하는 방송인데 나 잠만 보던 오늘 점사 오늘 점사가 5,900원.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해 좀 해주세요. 오늘은 점사 컨셉이 아니어가지고 내가 요거 설명해 줄게. 이제 첫 번째 네가 점을 얼마나 잘 봐. 네가 이렇게 유명해. 영검해. 주리엘 5,900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 그러한 마음이 왔을 때는 그 집 성수에서 자세가 뭐 같아. 야 너 나가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경우는 상문이 너무 세게 들어온 거야. 진상문. 그러니까 뭐 한 달 안에 누군가가 죽어서 상문 부정이 너무나 많이 껴있는 사람들은 또 그 애동제자의 성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상문 타니까 보내고 강풍이 만원 날림 캐스턴이네요. 그런 경우고 또 이제 세 번째는 내가 신을 모신 제자인데 저 애동제자가 영검하다고 소문이 나니까 속이고 와서 신을 안 받은 척하고 괘씸죄에 해당이 될 때는 나도 사랑해요. 누구 마녀님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그럴 때는 점사를 안 봐주시죠. 근데 저같이 좀 묵은 만신들은 그냥 대놓고 얘기하죠. 옥석 그릇이 보여. 네가 네 정보인데 뭐하러 왔어. 만성수 모시고 한남동까지 오느라고 애썼다. 바로 질러줘. 근데 끝까지 이제 아니라고. 나 신 안 모셨다고 그럴 때는 그냥 새우 젖을 그때 찾습니다. 그리고 돈 줄 테니까 나가 이러면 이제 무릎 꿇고 빌어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막 이러죠. 성깔이 있어요 저 진짜로. 요즘 그 더마스터 하시는데 기억에 남는 참가자나 후기 얘기죠. 아 얘기 저는 이거 이름은 밝히지 않고 네, 방송에 나올 거예요. 뱀을 뺐어요. 신병 테스트를 하다가 영진 네 3만 원 여러분 한정된 방송 시간 동안 모든 분들의 점사를 받을 수는 없어요. 신점은 재미삼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 멋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 상담
좋아요. 용진님, 감사합니다. 그, 신명 테스트를 해서, 근데 기공을 쐈잖아. 네. 나도 막 나는 그 신명을 눈을 일깨우고 있는데, 혓바닥을 내릉거려. 막 이렇게, 막 요렇게, 그때 이제, 아, 뚜껑이 날아가는구나, 이러고서 이제 축생을 강렬하게 이제 테마로 뺐고, 그렇게 해서 빼드린 게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는, 기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떤 A라는 사례자분이 우리 네 분의 심사위원이 봤을 때는 얘는 정말 대박이야 했는데 호주만 백만 마리야. 뭐가 백만 마리라고? 호주, 호주. 호주? 빙이. 아, 빙이? 잡신. 조상 귀신. 그게 또 그 정도로 많아서 이분을 이제 다 제거를 하고 나니까 그냥 맹탕인 거.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장담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저 사람이 빙이다라는 거는 알지만 그 빙의의 존재를 이렇게 다 끄집어내고 났을 때 빙 공간 안에 정말 원신이 제대로 들어왔는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100% 장담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또 많이 겪었습니다. 자, 5,000원 감사드립니다. 아니, 근데 귀신, 아, 5만원? 예, 어, 마녀쌤, 라니에요. 네. 아, 야, 너 우리 신도 사. 대박이다, 진짜. 아, 나 누군가 있네. 유니마미, 포스 진짜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글리니 옆에 분들은 제자인가? 연애사 같은 거는 물어봐도 되나요? 옆에 아, 제자. 아니야. 아, 저 제자. 대박. 싱가포르 있네. 아, 제자 될 것 같아요, 지금. 싱가포르 있네. 자, 내가 그럼 내 스타일 갈게. 나를 따르라. 예, 있어. 너는 뜰 것이다. 3년 후에 봅시다. 여러분. 3년이나요? 3년이요? 아, 아직 멀었네. 오, 뭐야? 네. 11,800원. 저거. 달러예요? 달러예요. 아, 외국 분이신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Thank you. 다들 안녕하세요. 아, 저도 안녕. 네. 역시 짱. 뭐, 뭐가 짱이야? 빨간 저고리에 노란 치마를 무당분께 받아서 입고 놀다 보니 검정색으로 변했는데 뭘 의미하는지. 아, 이거 꿈을 꾸신 거구나. 응? 아, 그게 뭐냐면요. 용궁도령. 어, 용궁아. 우리 청주에 있는 용궁도령입니다. 자, 신의 후배입니다. 아까부터 2,500원씩 후원. 아, 계속 오는 거야? 네. 아, 용궁도령님 감사합니다. 예. 어, 고마워. 진짜 용궁아, 예. 의리 짱이다. 우리가 또 의리 때문에 지쳐잖아. 감사, 감사. 자, 역시 멋진 우리 언니 사이다입니다. 우리 이거는 또 뭐야? 11년. 아, 연서 세태입니다. 신단수 되겠습니다. 신단수. 감사합니다. 네. 야, 11만 9천원을 한 거야? 와, 대박이다. 진짜. 용궁도령님 계속 소심. 야, 한 번 쐈으면 됐지. 뭘 자꾸 쏘라 그래. 어, 진짜? 어, 대박이다. 엑소시스트 보다가 왔어요. 멋져요. 김도현님, 당신도 멋지십니다. 아, 왜 이렇게 뱀이 많냐? 왜 이렇게 진짜 축생을 하다 보면 긴대오리나 네. 많이 잡아 먹었으니까. 아, 먹어서.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식량이야. 소, 돼지 이런 거는 백정이라고 옛날에 하죠. 축산 그런 도사 이렇게 합법적으로 어느 시기가 돼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뱀 같은 경우는 살생처럼 이렇게 산이나 어디에 가서 그것을 그냥 잡아버리죠. 그렇게 해서 드시는 분도 있고, 야, 어쩌다 몸이 아파서 한 번 정도는 괜찮은데, 아, 나 세 번 쏘, 용궁도령. 제가 알고 있어요, 용궁도령님. 세 번 쏜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야, 지들끼리 인사, 신단 쏘, 화이팅. 그래, 밑에. 조카님, 대박. 우리 가족이야, 신가족. 네. 눈상어. 오늘 엄마가 굉장히 날씬하게 나오신대. 아, 고마워. 내가 진짜 얼굴 쉐이드 얼마나 넣었나 몰라. 그래서 이 뱀들을, 곱게 잡는 게 아니라 다지고 비틀고 막 삽으로 내리찍고 하니까 이제 한이 되죠. 그리고 뱀은 요물이잖아. 요물. 그러니까 그 그러한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그냥 드시고 싶으면 뱀탕 집에 가서 그냥 돈 주고 사드세요. 사냥을 직접 하지 마시고 그것이
현명하다고 그나마 이렇게 건강상 드시는 분도 많아요. 이거는 점사인가요? 사춘기 아이 방에서 안 나와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아, 이거는 점사로 얘기해. 아니요, 그거는 인간성의 질문. 그건 내가 얘기해줄게. 이수호님의 진지하게 그게 진지하게. 진지하게. 고민 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사춘기 때 방에서 나오지 않을 때는 자기만의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자기만의 사색, 생각에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방문 밖으로 나왔을 때는 대화를 하세요. 불만이 뭐냐, 필요한 게 있냐, 저녁을 같이 먹자, 바람을 쐬자 하면서 시도를 해보시고 요것이 이제 저희 같은 무당의 라인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빙의처럼 조상의 가물이 있어도 평소에 안 하던 행동들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지켜보시는 것이 좋고 또 심리학에서 아이를 관찰했을 때는 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주기적인 학대를 받은 흔적이 있을 때 웃는 생활을 하니까 우리 어머니 자손을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를 많이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대화를 시도하면 김지우님이 육군마녀님 결혼을 하셨으면 물어보시면 나 사생활 얘기 꼭 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얘기해도 돼. 갔다 왔어. 아, 갔다 오셨다고. 갔다 왔고 다녀오셨다고. 그리고 중요한 건 가고 싶어요. 아, 또 가고 싶답니다. 예. 아니 나는 여자로서 행복한 그렇죠.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럼요. 그렇죠. 근데 네. 남자가 아니 여자 하시는데 남자가 너무 잘 보여가지고 참 그것도 애로사항이겠습니다.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후원금은 좋은 네? 곳에 쓰겠습니다. 여러분 후원금은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쓰겠습니다. 네. 저 결혼하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애인이 필요한데 멋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말을 안 걸어요. 진짜요? 남자분들이 이렇게 보면 배신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진짜 싫어. 우리 신딸들이 증인이야. 정말 우와 멋있다. 당신은 진짜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말을 안 걸어요. 남자를 볼 때 그러면 어떤 걸 제일 먼저 보세요? 저는 인성을 봐요. 인성. 돈은 본인이 벌든 내가 벌든 한 입에 거미줄은 안 쳐. 그러니까 뭐 대단한 부자 뭐 이런 거 관심 없고. 1월 정사 양산입니다. 2만 원 쏘셨습니다. 엄니 화이팅. 야 내가 니들 피 빠는 것 같잖아. 근데 고마워 우리 애기들 강지들. 근데 뭐 인성을 보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직업을 봐요. 왜냐면 나 같은 직업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예. 그래서 직업을 보는 거. 그러니까 많이 연봉이 세고 뭐 자산이 많고 이런 건 관심이 없고요. 그건 둘이 같이 벌어도 산입에 범위도 안 치니까. 근데 이 저기 인성만큼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죠. 엑소시스트나 더 마스터에서 어떤 이런 조작설이나 뭐 연출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해달라고. 아,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얘기할게요. 제가 신 엑소시스트를 4편 출연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대본이 없습니다. 진짜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카톡 까라 그러면은 쓰셔 떠서 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우동 몇 년 몇 월 며칠 고향 익산 딱 사진 하나 보내고 끝. 그 엑소시스트 PD가 김 PD예요. 근데 그 PD님은 그냥 그게 다야. 이렇게 사진, 증명사진에 몇 년생, 몇 월 며칠, 현재 사는 곳, 익산. 니 알아서 연컵 뜨고, 니 알아서 해마해, 고쳐놔. 촬영은 몇 월 며칠이야. 이게 다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정말 진단해야 되고, 5분 면접권. 내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더 마스터는 아예 이제는 우리 조작가님이 그 생년월일도 안 줘. 생년월일 안 줘요. 당일날. 당일날 와서 요렇게 A4 용지에 프린트한 걸로 자 오늘 13명 지원했습니다. 자 18명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촬영 가기 30분 전에 이거 용지 나눠줘요.
채점 정말로 아무것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뭐 대본 있게 뭐 누구 밀어주네, 누구 띄워주네 막 이런 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눈꽃마냥 이런 걸고 알아. 내가 방송을 많이 했고 실수를 했기 때문에. 저도 별의별 생각을 다 했었는데요. 이거 간단하게 생각했는데요. 만약에 그게 연기라면 알파치노 로버트 듣는 거 저리가 알아야. 진짜. 그리고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엑소시트를 하다 보면 이제 목적이 빙의 치료예요. 엑소는 퇴마가 목적인 프로야. 버마스터는 신이냐 귀신병이냐 답을 주는 거고, 이 엑소 같은 경우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안 미쳤는데 왜 미친 척 한다 그러고, 네. 우리 둘이 아는 사이인데 짜고서는 여기 사례자로 출연해서 하여튼 의심이 많어. 뭐, 네. 뭐 이러면 내가 네. 또 와! 이거 미안했다. 이거는 좀 미안했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 어? 정말로 그 김 PD, 김종수 PD님 성깔 더러워요. 나랑 똑같아. 그리고 보고서 이제 또 그게 연기면 하다. 그게 연기면 얼굴 까면 어떻게 나와요? 핸드폰에 네. 딱 그거야. 증명사진. 그 증명사진도 뭐냐면 자기네가 지원할 때 내는 사진이야. 그 사진에 몇 년생 몇 월 며칠 고향 익산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영검 떠야 돼. 진짜 엑소시트 선생님들은 다 자기네들이 영검 뜬 거야. 그리고 더마스터도 마찬가지야. 연기면 진짜 귀신이래. 그렇지. 정말 귀신이래. 정말. 오! 정말 대박. 그리고 더마스터 영상에 지원하는 거는 이제 자막이 떠 있어요. 우리 작가님 전화 거기에 하시면 되고, 어떠한 조건도 없어. 그냥 내가 나오고 지원하고 싶으면 지원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뭐 사람들이 원래 1등이 정해져 있다. 더마스터에 예를 들어 여기 1등이 정해져 있다. 근데 여기 출연자는 들러리다. 근데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게 누구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 2등 하신 박홍인 씨가 있어요. 저번 편에 박홍인 씨가 있는데 그분은 2등을 했어요. 2등을 했는데 처음에 방송 출연하기 한 3-4일 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제가 요번에 사례자로 나가는데요. 선생님 제가 방 누구예요 하는데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당신이 왜 나한테 개인적으로 심사위원한테 전화를 해? 전화하지 마세요. 내가 바로 영검 떠서 당신에 대한 답을 줄 건데 당신 왜 다이렉트로 전화해? 작가한테 전화해서 정말 개욕을 했어 내가. 그게 실화예요. 그분이 이제 2등 했던 박홍인 씨입니다. 눈눈 안나 이현정 씨. 네 드렸어요 씨는. 지금. 어떤 거? 따뜻한 물 좀. 아 목이 제가 천식이 있어서 먼지가 있거나 약간 이러면 마른 기침을 좀 해요. 근데 열심히 건강관리할게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으니까 뼈가 으스러지도록 만중생을 구하고 퇴마를 하겠습니다. 나 갑자기 불쌍히 한 것 같아. 너무 계속 퇴마를 해야 되니까. 물 한 잔 드세요. 닥치고 물 먹어 이건 아니지? 아니. 이미 신장하시는 말을 하는 게 특징. 네 맞아요. 대충 구경 후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칠성줄 귀문 관살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칠성줄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칠성줄이 다 있습니다. 칠성줄이 뭐냐면 칠성에 빌었던 윗대의 할머니의 공덕도 칠성줄이요. 내가 불임이 있어서 삼촌할머니한테 빌어서 삼촌할머니는 칠성님의 최하위 직원입니다. 칠성님의 명령을 삼촌할머니가 신분하면서 담당이 여성을 위한 아기를 준비해주고 삼촌할머니인데 거기에 죽었기 때문에 또 칠성을 공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칠성줄이 있다, 칠성님이 있다, 이라고 옛날에는 칠성님을 따로 모셔서 부렸던 흔적도 있어요. 부산에서라도 이제 할머니들이 그것을 칠성줄이라고 합니다. 안 들려?
왜 갑자기? 아, 내가 너무 기공을 쏘면서 지금 기계 펼쳐가지고 기계 오작동이 나오나? 그러니까 아까 한 두 번 보여주다가 이제 진짜 나간 거 아니에요? 이글로 어디 지나갔어. 이수씨! 나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이수씨야. 그 기공에 지금 말씀하신 지금. 아, 내 거 얘기한 거 아니야, 이거? 아, 편할게요. 아, 예. 아, 아. 아,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를 위에다 올리고 하자. 이게 아니야, 됐다, 됐다. 이거 어때? 그래? 겉으로 빼자. 이거를 빼봐봐. 뽑아봐.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랑? 잘 어울려요. 다음, 다음 주에 한 번 더 좀 시간 좀 내주시면. 도저히 한가해요. 아, 그럼 약속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이목이. 인상 좀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 예쁘게 나. 오, 너무 좋은. 예쁘지. 아니, 근데. 아니, 아니 이 와중에 나한테 죽은 거 아니야. 여러분, 잠시 쉬는 시간. 밑에 담아 쉬는 시간. 입력해 주세요. 다 나가면 안 돼. 네,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안 돼. 나 담배 피고 올 거야, 담배.
별이 빛나는 밤에. 나 그거 그런 거 하면 안 돼? 나 그 별이 빛나는 밤에 하고 싶어. 이제 돼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마녀님 불리아야. 미치겠다 하는 왜 미치겠다야. 왜 미쳐. 미치지 마서. 1월이 빛나는 밤에 1월이 떴습니다. 등꽃마녀 등판했습니다. 미세 성공 축하. 완전 대박이다. 우리 부터. 별이 빛나는 밤에. 빨리 셋이 이거 한번 하자. 예. 자, 나 이제 손으로 이렇게 탑니다. 네. 시작. 별이 빛나는 밤에. 이제 유행어야. 네. 별이 빛나는 밤에. 아름다운 밤이네요. 여러분, 네. 아름다운 밤이에요. 네. 칼라렌즈 끼고 장사 보러 오면 안 돼. 조경아가 내가 그때 입판 열어줬던 우리 경아 씨 아니야? 햄스터 테디 10,000원. 마녀님 개인 뭐 넘어갔어. 이따가. 이렇게 좀 잘 어울리나요, 여러분? 박명수님 또 20,000원 또 쏩니다. 와, 감사합니다. 무지하게 쏜다. 너무 이뻐. 신이 빛나는 말. 아, 맞네. 저게 정답이네. 다시 하자. 다시. 네. 신이 빛나는 밤에. 신이 빛나는 밤에. 저 노래의 신으로 갈게요. 그렇지. 노래의 신. 아, 역시 센스가 있어. 마녀님, 예, 자주 나오실 겁니다. 예. 다음 주에 약속했습니다. 예, 다음 주에 약속했어요. 미녀와 야수다. 네, 맞아요. 선생님 방송하신다고 해서 보고 있어. 경아씨. 누구보다 빛나는 제자로 거듭나시고 아름다운 제자길 꽃길 가길 진심으로 바래요. 너무 인기가 많다는 거죠. 누가 인기 많아? 이소우 씨? 눈꽃만은 치죠. 눈꽃 빙수가 빛나는 밤에. 내가 옛날에 네이버에 딱 치면 눈꽃만 치면 저만 떴거든요. 근데 그 팥빙수 이후로 내 제일 밑에 가 있어. 눈꽃마녀가. 나 그 너무 억울해요. 가수 할 수 있냐고? 가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당신이 꿈꾸던 가수는 만인의 꽃과 잎이 되고 사랑을 받고 싶은 가수를 원하지 않나요? 근데 가수는 할 수 있지만 종류가 좀 틀리시네요. 그냥 이름으로 큰 연거면. 전국 투어는 또 언제 하죠? 전국 투어는 네. 기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전국을 한 바퀴 돕니다, 제가. 아, 그러니까 다음 7월 달에 돌 예정이에요. 저 한번 따라가고 싶어요. 아, 진짜요? 네. 절에 원래 자주 갔었거든요. 괜찮죠. 네. 왜냐면 우리 이수원님도 가슴에 한이 많은 게 느껴지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내가 촛불을 켜면서 대신 만신이 옆에 있어야 돼요. 본인 혼자 가서 기도하고 이러면 큰일 나요. 감긴다 그러잖아. 아, 잡신이 들어오거나. 아, 진짜요? 그리고 영진님 그만 쏴. 너무 쏜다. 큰 소리시네. 큰 소리시네. 그만 쏴. 잔펀치가 많으셔. 이런 거는 나가서면 논산에 오신다면 연락 주세요. 크크 뵈러 갈게요. 경아 씨 논산 가서 경아 씨한테 전화할게요. 전방 갖고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점자 손님은 한 명이 있죠. 근데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을 얘기하자면 유명인들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네, 많이 봤죠. 요번에 그 무슨 사건이 있었잖아요, 연예인. 나이트 다 뜯어가지고 네. 정말. 두 분과 절친의 친하신 분이 점을 보러 왔어요. 네. 이거 먼저 얘기해줄게요. 네. 아, 어차피 같은 거다. 기억에 남는 거니까. 네. 그분이 네. 작년에 올해구나 한남동 이제 작년이죠. 양력으로 2, 3월 달에 점을 보러 오셨는데
그분이 내가 그 멤버가 누구지? 그분 빅뱅 시리즈죠. 네. 그분 그분들하고 막강한 친분이 있고 내가 어떠한 거를 사업을 벌리려고 하고 막 자랑을 하셨는데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하지 말아라. 너는 관제 구설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고 화냈어요 나한테. 빅뱅이랑 나랑 아는데 내가 무슨 관제냐. 근데 뭐를 사업을 벌리기로 했어. 근데 그거 되면은 누구지 바로 나와서 내가 그 사업 얘기 안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안 된다. 관제 탄다. 1월 딱 명도령. 야, 대박. 쌤, 빠샤. 감사합니다. 우리 명도령 아시죠? 핸서만. 우리 명도령 최고의 점수사에 나오셨던 분입니다. 제 동생입니다. 대박 명도령님. 나도 대박 명도령님. 명도령님. 너무 귀엽다. 잘생긴 명도령님. 자, 근데, 관제를 탄다. 넌 절대 그걸 투자하지 말라. 이렇게 비웃고 화를 냈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 명단에 친분이 들어가 있어. 뭔 얘기인지 알죠? 그 사건에. 그것 때문에 곤욕을 엄청 치르는데 그 채팅방에 그분도 같이 있었던 거야. 그 카톡 알잖아, 사건. 네, 네. 그랬던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이분이 43살에 죽어야 되는데 45세 나를 만나러 왔어요. 근데 내가 정상에서 너는 44살 넘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나이 때까지 살아서 나를 만나러 왔느냐. 그랬는데 그분이 6개월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만의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매력적. 여자가 봐도 그냥 여자한테 저 인기 많아요. 남자들한테 인기 없다는 거. 틀린 적은 없으시나요? 틀린 적은 솔직히 한 번도 없어요. 우와, 대박이다. 진짜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정확하게 뚜렷하게 신명님이 일러주는 얘기가 아니면 인간의 사심이 들어간 말은 뱉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적중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은 제가 오늘 사실 게스트로 출연하게 된 이유는 배짱이 엔터테인먼트에서 오늘 이렇게 유튜브 생방송을 하는 거에 홍보 차원이고 친분. 그래서 이제 카메오로 잠깐 나온 거고요. 보면은 이제 신엑소가 있죠. 신엑소도 새로운 이제 방송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실력 있는 많은 선생님들도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마 곧 오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더마스터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또 방송을 하니까 뜨거운 사랑으로 보시고 정말로 내가 신인지 아닌지 보통의 시작이시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배짱엔터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마님님 알람이랑 12,000원 후원 주세요. 후원 12,000원 감사합니다. 아, 개인 점사를 평소에도 전화 상담 가능할까요? 자주는 안 하지만 급하시거나 너무 해외에 있거나 아주 먼 곳에 계신 분들은 간혹 봐드려요. 근데 네, 이제 그 말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화를 하셨으면 이제 솔직했으면 좋겠어. 사실은 내가 부산에 있다 멀리 있어서 그렇지만 이것마냥 당신에게 꼭 상담을 받고 싶으니까 전화 상담을 봐주면 안 돼요. 이렇게 예의 있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조경아 씨 꿈에 나오는 분이요. 우리 경아 씨 웃음의 여왕. 마녀님 너무 멋져. 10만 원 맞아? 만 원이죠? 와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사랑을 감히 너무 많이 받고 있네요. 저는 제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잘 못 느꼈는데 오늘 보니까 진심 사랑이 뜨겁네요. 아 뜨거, 아 뜨거. 썰렁한데? 리액션 좋은데요 여러분? 삼재요. 나중에요. 뭐 이렇게 일하시,
길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플래카드 들고 와가지고 아프냐고 그런 사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나올 것 같아요. 최초로 예, 우리나라 최초로 그 붙하고 계셨는데 근데 그게 그 분위기 그게 괜찮지 아니 괜찮아 그렇대요. 근데 그 밑에 우리는 이수호 팬클럽이야. 자 그리고 좋은 소식은 또 내일 9시 30분에는 영호 강신정님의 방송이 라이브 방송이 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신정님하고 영호 강신정님하고 저하고도 안면이 있고 또 이제 굉장히 톡톡 튀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했던 인월당 쌤도 개인적으로 저하고 친분이 있고 같이 술병 탔을 때 나왔던 선생님이시고요. 또 지지지 조만간에 저희 팬미팅 한번 진짜 한번 잡아보죠. 저기 말씀하시네요. 아, 팬클럽 이름도 눈꽃빙수로 네. 하자는데 네. 눈꽃빙수 굿입니다. 그리고 저 눈사모 있어요. 눈사모가 아. 뭐냐면 눈꽃마녀를 사랑하는 모임 이게 있기 때문에 가입 좀 해주세요. 네 가입하겠습니다. 난 이 소단말이 제일 좋아. 눈사모입니다. 영지 눈사모 맞아요. 마녀 언니 치명적이네. 제가 누구를 칩니까? 그러진 않죠. 설마. 아, 이 개그 이게 아 괜찮은 개그인 것 같아요. 진짜? 네. 좋아. 궁금한 게 있어요. 시댁 남자 어른들이 다들 단명하시고 그게 제 아들한테도 영향이 갈까요? 아, 요런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산소의 묘가 흉당이 있대. 그럴 때 자손의 명을 칩니다. 근데 그 흉당의 자리를 쓰는 일진이 여자를 칠 때가 있고 남자를 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자손을 칠 때가 있고 부모를 칠 때가 있고 일진이 이렇게 섬세하게 나눠지는데 거의 남자 쪽의 명이 짧아질 때는 남자를 치는 일진일 때 일진 그날 하루에 이제 수를 얘기하는 거죠. 일진이 그럴 때 그 후유증이 집안 대대로 단명이거나 연좌제가 있거나 산에 산탈이 있거나 요럴 때니까 한번 선생님들을 만나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삼정님께서 강수경 씨 테마해 주세요. 제자 되는 방법 궁금하대요. 자 12,000원 만연이 진접을 하셨는데 최근에 후기 들려주세요. 제가 진접을 할 때 사실 그 카스나 블로그나 인스타에 제 사진이 있어요.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고 되게 가슴 아팠던 건 저는 돈이나 건강이나 이런 걸로는 신의 벌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차피 천년아 우리 신딸입니다. 방주에 있습니다. 쏘셨네요. 그만 싸 이것들아. 그만 싸. 너무 많이 싸. 우리 딸내미들. 광주의 천년아, 양산의 일월정사. 자, 야당동 신도시, 운전동의 신단수. 이렇게 세 명입니다. 앞으로 대기 타고 있는 신자선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냐고 했죠? 아, 그 진접 얘기 먼저 하는 거다. 아, 얘기하자 꼭 가운데로 세. 허당기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아, 나 빵 터졌어. 하나가 하세요. 제가 알아서 듣고 있어요. 수호랑 마녀님하고 제가 다 체크하고 있을게요. 아니, 그래서 조피디 나 오색 좀 찢어봐. 아무래도. 그게 뭐냐면,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뭐 돈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두드겨 맞았어도 극복할 수가 있는데 아빠 구합니다. 엄마가 옆에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우리 엄마가 혼자 산다는 얘기야. 아. 나. 아. 아. 엄마가 그런 거야. 그 엄마가 나야. 그게 뭐냐면 조만간 생기실 겁니다. 인간의 이제 상처가 너무 커요. 제가 사람한테 칼을 네. 많이 맞았죠. 그래서 그게 나한테는 최고의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이제 제가 어느 날 유명해졌어요. 근데 그 전에 불린 건 사실이고 블로그가 있으니까 증명을 하는데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나의
이름이나 환경만 보고 접근을 했을 때 그것을 나중에 알고 나서 그 상대의 진심을 보고 그것이 진솔하지 않았다는 걸 봤을 때 억장이 무너지죠. 그러한 상처는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채팅에 칸타타님 진접이 뭔가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진접이 뭐냐면요, 제자의 생일잔치.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1월 1일날 신을 받았으면 매년 1월 1일은 할아버지의 생신이잖아. 네. 내가 무슨 신령인의 생신이니까 그날 나의 제자가 할아버지한테 올리는 생일 축하, 그것을 진접두시라고 합니다. 제자가 되는 법? 제자가 되는 법은요, 일단은 무불통신에서 무불통신을 해야 돼요. 그게 뭔가요? 무불통신이 뭐냐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말문을 터. 그러니까 자다가 갑자기 자다가 나는 장군이다! 나는 뭐 대신할망이다! 나는 선녀다, 동자다! 이렇게 그냥 뭐 자다가 아니면 응가하다가 밥을 먹다가 뭐 갑자기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어떠한 상황에 되든 말문이 터져버린 거야. 그거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무불통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불통신을 하고 나서 한 달을 지켜봐요. 이게 오리지널 강신무도 옛날 전통 방법이에요. 지켜봐. 그러니까 미친년처럼 막 지나가는 사람한테 야, 너 니네 집에 소상나, 너 아들 다쳐, 너 니네 남편 바람났어, 뭐 오만 때만 얘기 막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은 저거 미친년 아니야? 눈에 집 딸내미 이렇게 됐대. 그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달을 지켜보는데 이 사람 말이 다 맞는 거야. 다 말이 맞았어. 그때 지켜보고 그 동네, 옛날에는 사신리 안에 무당이 한 분씩 계셨어요. 사신리. 지금처럼 옆집 다 무당인 시절이 아니야. 오리지널 강신분들은. 그래서 거기에 가서 우리 딸이 헛소리를 합니다. 근데 봤는데 옳은 소리하고 그 무당 대만신 분에 너는 신이 왔다, 말문 닫혔다, 내 입을 타자. 그러면 그때 가서 나를 잡고 걸립을 돌아요. 걸립이 뭐냐면 내가 누구네 집 문 앞에 가서 이수호 씨, 나 몇 월 며칠 날 내림굿하는 최씨 신액이 되는데 시주 주세요. 이러면 이 사람이 노크를 또 하나 주고 2만원 감사합니다. 하트 3개. 노크를 또 주고 쌀 한 바가지도 주고 떡 하라고 뭐 쌀가루도 주고 촛대도 하나씩 주고 옥수수 하나씩 주고 옛날에 노크리겼잖아. 그럼 그냥 하나씩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걸립을 돌 만큼 돌고 나서 어느 정도 심쿵할 만큼의 양이 모이면 바로 이제 신고를 하는 거야. 근데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요즘은 그냥 너 안 받으면 자식이 받아. 자식한테 가. 오늘도 사실 그런 분이 왔는데 그분이 좀 섭섭했을 거야. 내가 좀 지랄했거든. 태도, 빙의도 있었고. 근데 그분이 내가 안 받으니까 우리 딸한테 간다, 아들한테 간다, 누구한테 간다, 죽는다, 엄마가 죽는다, 아버지가 죽는다. 아니 무슨 신이 다 때려 죽이고 내려. 그런 말 우리 제자분들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리고 무슨 신이, 그 얘기 왜 신이 그렇게 온 동네방네 다 내려? 궁금하죠? 원래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 고속도로가 뚫리고 산천을 갈아엎고 산소를 뒤집어 까니까 일구등신, 밑에 돌을 닦았던 나의 조상님들이 편안하게 하늘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다 뒤집어 까서 잠을 다 깨운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서 가실 데가 앉을 곳이 없는 거야. 산에 명기는 떨어지고 철탑을 받고 터널을 뚫고 고속도로 나고 이러니까 인간의 몸에 기유를 해. 그래서 대승주리교에서 보면 풀립해도 신이 내린다는 말을 예언을 한 것 같듯이. 그래서 신강물이 더 버글버글 일어나니까, 오드리 헵번은 저번에 도마스터에서 했고. 킬빌 같은데 지금. 킬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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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슬프다. 이거 봐. 눈꽃마녀님, 안락사는 자살로 치나요? 아닙니다.
내 의지의 안락사는 자살이고요. 가족에 의한 안락사는 살인입니다. 저는 그걸 권장하지 않아요. 그냥 강제로 의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호흡기 O2 마스크를 쓰고 뭐 바이탈 리듬을 다 체크해서 뭐 중환자실이나 ICU에 누워 계시지만 그냥 그 의료 행위를 하지 않으면 자연적인 내 명을 하늘의 명을 따르죠. 그런 거는 괜찮은데 이제 의도적인 게 들어가다 보면 내 죽음의 날이 바뀌죠. 왜냐면 지옥에 가면은 살생부가 있잖아요. 죽는 날과 태어나는 날과 이러한 것들의 책이 있어요. 정말 저는 하늘에 가서 그 책도 뒤져서 본 적이 있고 우리 많은 제자님들은 내 말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 이수신 장군님 안락사는 사람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 근데 외국은 안락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안락사에 대한 게 법적으로 통과가 안 됐지만 역시 우리 엄마가 짱이네. 어디서나 존재감 없이 야 너는 내 딸이니까 그렇지. 김향연 이천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이 제자라는 게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아 그럼요. 네. 결혼할 사람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결혼 운이 들어오는 시기에 자 12,000원 감사드리고 요거 설명해 줄게. 인연법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나를 따르라 네. 이 세 분이 만난 것도 인연법이에요. 우리는 전생에 어떤 인연으로 얼굴을 봤기 때문에 오늘 나와 2시간이 넘는 시간을 대화를 하듯이 나의 배우자 남편 강은정 자 만원 감사합니다. 근데 강은정이 어떻게 내 신도 같다. 쌤 마지막으로 무당팔자마인데 그 인연법에서 내가 그 사람의 배우자가 되는 인연은 사실은 정해져 있답니다. 그래서 천생 연분이라고 하고 근데 왜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만났어 결혼했어 헤어졌어 그 난 이 사람하고 또 결혼해 나 왜 그래 어? 그 이유는 처음부터 나는 결혼을 두 번 하는 사주고 사주를 보면 너는 결혼을 두 번 아까 제가 누구 전사 볼 때 얘기했죠? 예. 당신은 결혼을 두 번 하는 사주야. 인연자가 두 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세 번도 들어오고 네 번도 들어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났더라도 한 번에서 끝나고 내가 다시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재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생의 인연법에 의해서 서로가 진 빚을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나서 행복한 인연이 있고 만나서 괴로운 악연이 있듯이 전생의 인연이 이어지는 인연법이기 때문에 그 괴로운 관계를 현세에서 털어야 내세에서 더 편안하게 좋은 인연으로 누군가를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라. 그건 내가 전생에 그 사람한테 그거 못지않게 상당히 괴롭힘을 준 거야. 아픔을 준 거야. 그래서 제가 인간의 상처에 인간의 고락에 많은 거를 인덕이 좀 부족한 부분도 없잖아요. 있는데 그걸 제가 공부로 느끼는 거죠. 아 내가 전생에 참 누군가의 가슴에 못을 많이 박았구나. 현세에서 내 가슴에 칼을 꽂고 가더라도 따뜻하게 보내주고 아름답게 보내주고 집에 귀신이 있는지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아, 있죠. 있어요? 있어요? 어우 있지. 대박. 자, 맨입으로 밝혀드릴 수 없는 상황이 드디어 왔습니다. 왔네. 이야, 이 댓글 진짜 저는 먼저 보냈네, 귀신. 좋아요. 봐야죠. 왜냐면 우리 수호님도 이 신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음악을 하고 노래를 하고 강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흠이 있잖아, 흠. 네. 그래서 우리가 하잖아. 신명나게 놀자. 네. 신. 귀신 진짜. 자, 문, 만원 감사드리고 쏩시다. 쏩시다. 인연의 시비. 전천여? 5만원. 인연의 시비 정말 있는 건가요? 아, 이분은 내 블로그 봤다. 내 블로그에 대천문에 반투명한 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했네. 그거를 정확히 아시네요. 일단 저거 일반인이 집에서 귀신을 쓰는 방법이 나 그거 말하다 딱 됐어.
일반인들이 어떻게 귀신이 있는 걸 아느냐? 일단은 특정한 부위에 무늬가 제 생각에 맞으면 이게 불 끄고 이렇게 거실에 누워서 텔레비 보거나 보는데 자꾸 저 벽 구석이나 저기 기둥이나 천장 어딘가에 눈이 가요. 나도 모르게 느낄 거야. 그리고 기분 나빠. 그곳을 보면 거기에는 음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선천적으로 신가물이 세서 비문이 조금 열린 분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뭐가 시커멓게 지나가. 그걸 보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라 뭐가 휙 지나가. 하얀 거, 까만 거. 근데 또 느낌으로 아 저기 할머니가 있는 것 같아. 저기 할아버지가 누가 저기서 나 잠깐 봤었대. 스치듯이 보고. 그렇게 표가 나서. 그리고 제일 이제 저기 한 거는 꿈자리가 살았고 좀 섬뜩섬뜩하고 소름이 돋잖아. 그럴 때는 또 다른 존재가 나를 보고 있는 거야.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자, 퀴즈! 댓글 남기세요. 그렇게 귀신들이 날 쳐다보고 있어. 막 소름 돋아. 그리고 뭐가 휙 지나가. 이겨내는 방법? 보세요, 미치잖아. 답을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그게 나게요. 아유, 지금. 우리가 같은 팀이냐, 네, 이틀. 사실은, 오색을 찍는 의미는, 오색은 예단이에요. 그 귀신한테 옷감을 주는 게 예절이야. 침뱉. 칼 치면 안 될까 봐, 안 될까요? 누가 쐈는데, 지금? 넘어가서 너무 댓글을 욕을 냈냐? 진짜. 자. 팥을 뿌린다.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삭는 들었을 때가 더 좋아. 첫째는 팥, 그러니까 많은 팥이라도 삭느라고 애쓰지 말고. 알았죠? 네, 저는 눈을 피할 뿐입니다. 뭐, 눈을 피해야 한다. 눈을 감아버리면 안 되지. 지는 거야. 저는, 나도 이게. 아, 지금 나도 그렇게 그럼. 기분 나쁘지가 않던데, 그거는 저는 왜 그런 겁니다. 시간을 있으니까. 근데 아까 있잖아. 시내 가물이 있는 사람은 준대차. 그리고 얘는 이런 것이 뛰어나니까. 눈싸움으로 이긴다. 오케이. 왜냐하면 귀신은 아무리 사악해도 살아있는 인간을 애지간한 염력으로는 죽일 수 없어요. 근데 고통은 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이겨낼 수 있다. 내 집이야. 내려서 나가! 이런 무서운 이런 레이저 쏘세요. 자, 고춧가루 소금 합니다. 그 다음에 팥 뿌립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 귀신이 이제 상문이 들거나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거야. 현관문이나 문간에서 나를 보는 것 같다. 그럼 그날 저녁에 조밥을 해. 조를 밥을 해. 끝까지 모른 척 한다는 그런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눈피한다는. 저도 맞아. 끝까지 모른 척 하는 거 맞아요. 오해기 때문에. 귀엽다, 저 지금. 저 알디디, 알디디. 끝까지 모르는 조종사. 끝까지 모르는 조종사. 그래갖고, 향 피워도 돼. 향을 피우는데, 피워놓고 뒤돌아 하는 게 아니라, 향을 둘러야지. 아. 그리고 만물상에, 자, 1000원입니다. 숨, 연기 나는 거 있죠? 그것도 무정이 아니라, 그것도 1000원도 되는 거고. 또 이제 좀 센 거. 센 거는, 어떻게 하냐. 조밥을 3개를 하고, 생두부를 3개를 넣고 생고기 3개를 놔서 하락 저녁 6번 자시에 놨다가 아침에 바로 그 상태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거 요것도 괜찮고 흉가 같은 데 있잖아요. 자, 그거 너무 좋아해. 저 한번 가보고 싶다. 맞아. 나 진짜 흉가 좋아해. 그때는 나 정말 센다고 가고 싶다. 주카에 가서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잖아. 아, 좋아하신다고요? 아니 진짜로 주카에 그 간다는데 50명의 무당이 안 간다고 섭외가 안 됐는데 우리 정 대표님이 갈 사람은 똘끼 만빵인 눈꽃만이 너밖에 없다. 네가 가면 안 되냐. 물론 간다 그랬어요. 난 내 스타일이야. 응? 가보니까 어쨌든 멋지죠. 뛰어다녔죠. 근데 우리 PD쌤 카메라 됐잖아. 나 혼자 너무 좋아. So beautiful. 완전 깜깜하고 난리가 났지. 근데 우리 PD쌤은 이렇게 카메라 들고 그리고 더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찍어요. 아, 나는 해골을 봤다, 화경호는. 뼈를 봤어, 진짜. 뼈를 봤기 때문에 난 그 장소를 찾아야겠다는데 5km를 더 들어갈 때. 근데 5km를 가면 우리는 배터리도 없고, 길을 잃을 것이고, 후레쉬가 다 끝나고, 야간 팔찌가 끝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우리 길 잃는다, 안 된다. 그래서 거의 1시간 반을 들어가서 산 한가운데서 찍은 거예요. 근데 결국 나 그 목축 찾았잖아. 그 주칼이 보시면 저기 나무에 있어요 하고 내가 찾아서 이렇게 목 매달아 죽은 끈 가리고 잘라 누가 잘라서 이렇게 매달고 있어요. 주칼이 있어요? 주신 분도 계시네. 엄청 잘해. 저 방송 봤어요. 감사합니다. 무속인들이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왜 그런 건가요? 담배는 일단 인간적인 부분에서 기호식품이고 의존성 정신질환입니다. 흡연은 의학적인 얘기를 한 거야. 자, 두 번째. 저는 담배를 무지랭이 때 안 폈어요. 근데 이제 신을 받고 나서 담배를 피는데 사실 겉담배예요. 저는 그냥 겉으로 이렇게 끊고 이러는데 장군님이나 금융 할아버지나 도사님이 이렇게 계시면 제자들이 여자 만신들이 담배를 찾을 수 있으니까 색안경 끼지 마세요. 왜 손녀 들어오면 막 이런 거 하잖아. 이런 거 손녀 들어오면 막 반짝이 하고 싶듯이 남성수가 계시면 또 담배도 피고 싶어 해요. 술은 드신 거 봤답니다. 작두 탓에 드신 거 봤어요. 작두 탓. 저는 작두 탈 때 술 안 먹는데요. 답변 감사합니다. 짱이에요. 칼슘. 술 먹고 작두 타도 큰일 납니다. 근데 다 뜯어가지고. 감사합니다.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아, 신내림 이제 막 받으신 분이 잘 보는 건가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 안 들어가고 깨끗한 마음으로 뱉었기 때문에 더 맑게 느껴지는 겁니다. 노련미가 없어서. 자, 지금 잠깐 쉬면서 우리 이수호님의 사나이 가슴도 들어보고 음악도 한번 들어보면서 멋진 시간. 저 여러분한테 오늘 오인합니다. 나가지 마세요. 나가는 거 싫어. 마이크 좀 준비하고. 네. 그렇게 해서 마이크 올 때까지. 아, 마이크 올 때까지 떠들어야 돼. 네. 비밀글 하나 달 수 있게요. 뭔 비밀? 불편하죠. 먼저 써주시는 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족도사 따로 있고 불문하는 아버지 따로 있고. 자, 우리가 사랑하는 젊은 이소님의 트로트 가수 노량고 여러분 응원 부탁드립니다. 박수. 최근에 저 미스트롯에서 홍자 씨가 불렀던 사랑참이라는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아 제 마이크 안 들리는데 이거 헤드셋?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사랑이 너무 아쉬워 다가가면 더 멀어지는 사랑 참 힘드네요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사랑이 너무 아파서 시린 가슴 애써 달래도 사랑 참 힘드네요 참을만 해요 괜찮아요 힘들면 좀 어때요 사랑을 잃은 아픔보다 참는 게 더 쉬워요 들리나요
보이나요 사랑아 내 아픈 사랑아 괜찮아요 힘들면 좀 어때요 사랑을 잃은 아픔보다 참는 게 더 쉬워요 뒤에 가면 근데 정말 애절하게 부르신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게 근데 뭐 들리지가 않으니까. 네, 아니 그 와중에도 이제 예. 역시 가수는 일반인하고 예.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악조건에서도 자기의 그 감정이 어필해서 상대방이 느낄 수 있다는 게 놀라워요.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 뭐지?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잘하셔. 혼자 굳세게 잘해요. 이거 하시잖아. 아, 네. 혼자 굳세게. 나중에 한번 듀엣을 한번 어떻게. 아, 괜찮다. 듀엣 좋다. 나 진짜 노래 못해. 네. 진짜 그건 아니 괜찮으시다. 뭐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저는 차지연의 그대는 어디에요. 차지연.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아 차지연. 네. 발라드. 네. 그 슬픈 노래 좋아해요. 귀로. 귀로. 나월의 귀로. 나월의 귀로. 자, 썬블러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만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그때 살짝 이제 노래하실 때 보면 이은하 씨 목소리하고 약간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백지영 씨의 예, 예, 좀 찢어지는 목소리가 예. 좀 나온다고. 근데 제가 노래를 하는 순간. 페러가 이랬네요. 너무 웃기네. 노래방에서 18번은 뭐예요? 그게 차지연의 그대는 어디에 어. 그 다음에 이어둠의 이슬픔 도시의 네. 그림자 네. 뭐 이런 거 나중에 한번 듀엣으로 네,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저 노래하면은 저 마이크 네. 박살나요. 그리고 이제 밑에 100만 명 안티 생겨요. 주권 지켜줘야 돼요 저희가. 저기만 눈꽃샘 나중에 또 보러 올게 칸타타지 아 이수신 장군님 그런 거 아니야 허락 없이 나가지 마 그냥 핸폰 켜놓고 나가면 안 돼 그래도 지금 12시지만 아, 벌써 이렇게 됐어요 시간이 여러분에게 뭐 몇 시까지 제가 시간을 할애해 드릴까요 댓글 남겨줘보세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양이 가 보채요. 시끄럽다. 양이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있을 수 있자고. 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에요? 몰라요. 몰라. 몰라. 왜냐면 아이디가 너무 특이하잖아. 이수신 이래갖고 쓰셨다는 거 아는 분이 아니라 아니야 네 원래 제가 좀 의외 얼굴 두꺼움이 있어갖고 이렇게 딱 보면 꽂히는 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이제 방송을 마무리를 할까요 여러분들 크크크크 마녀님 너무 좋아요 너무 유쾌해서 아니 성격은 좋아요 근데 성깔이 있어서 그러지 보는 사람들이 또 다시 늘어나고 있답니다. 박광수님 주무세요. 주무시면 안 되지. 내가 언제 다시 나올 게 흔하지 않은데.
우리 놀아. 마녀님 내고 그래 나는 너 꺼야. 근데 누군지 몰라. 나 모르는 분들이야. 재밌는 얘기 봐. 정신 그런 거야. 쉬어. 쉬어. 그것이 아니야. 밤새 놀아야 애교쟁이. 자, 사주에는 동복이 있다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아, 이건 뭐냐면 기본적인 사주가 정해져 있는 가운데 재물복, 식복 이런 게 들어있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식주, 주는 부동산 이런 걸 얘기하고 의는 이제 의보, 그러니까 모양새, 화려한 겉모습을 얘기하고 뭐 외제차, 뭐 이렇게 월세 살아도 집은 멋있고 막 이렇게 의. 그다음에 식은 먹는 거. 그냥 어디 가서 굶지 않고 이러는 거. 근데 의식주 중에 너는 식복이 있다, 너는 주복이 있다. 이제 그 말을 뭐냐면 부동산이나 땅이나 이러한 식으로 재물이 들어오는 것도 되고 현금을 많이 지닌다. 근데 이게 언제냐? 20대냐, 30대냐, 40대냐, 50대냐, 60대냐, 그것도 읽어줘야 되고, 어떠한 형태로 유지를 하느냐, 그게 유산을 받는 거냐, 내가 쟁취를 하는 거냐, 그 점이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해주셨나 보네요. 그 담당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노력을 해서, 쟁취를 하시면 돼도. 자, 오늘 이렇게 멋진 시간을 난생 처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애인이 없는 내가 이 양사이들하고 연예인들하고 이 젊은 오빠야들하고 이렇게 두 시간을 넘게 재미있게 수다를 떨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이 그림이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훨씬 낫죠? 신분도 괜찮으시고 화면 빨도 잘 받으시고 예. 그 뭐 좀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게 있으신지 이번에. 저요? 예. 저는 한정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정식은, 그냥 네. 시골 밥상. 아, 음식 안 가려요. 예. 식성 좋아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식사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소통하니 너무 좋아요. 실물이 더 이쁘신. 예. 자주 나와주세요. 여러분 이제 아쉬운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선 많은 기부와 함께 관심을 가져주신 시청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모금된 현금은 좋은 곳에 재투자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수호 씨의 작별 인사 말씀과 우리 매니저, 특별신 매니저님의 멘트를 듣겠습니다. 예, 오늘 참 첫 방송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너무 진짜 드라마틱한 하루였고요. 또 이렇게 눈꽃 선생님 만나 뵈가지고 너무 재밌는 방송이었어요. 이제 다음 주에도 또 같이 하시기로 아까 약속했습니다. 시청자분들 앞에서. 갑자기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세 명이서 좀 재밌는 케미로 여러분들과 즐거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매니저쌤 저녁 9시 30분 영무 강신정님 방송 있어요. 또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이뻐하는 동생입니다. 명도령, 별상도령 다 좋아도 하고요. 다 안면이 있는 우리 후배 떠오르는 샛별들이니까 내일 시청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 소통 좋은 시간 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